자, 그럼 마크에이지 1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님 진행을 도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전쟁을 2회차까지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켓에서 빨리 멸망되면 어떨까 고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2회차까지는 이제 남의 성에 함부로 못 들어가면서 성문도 파괴 금지면서 신호기도 파괴 금지인 평화로운 세상이지만 PVP는 가능하다는 점. 네, 이게 대신 무슨 얘기였습니까? 오늘 1회차는 제가 인벤 세이브로 해드리겠습니다. 오! 너무 좋아. 아, 전안 좋은데. 저기 몇명 이렇게 몇명 황금 고블린 있거든요. 걔는 먹어야 되는데 그거 와, 먹고 진짜 아깝다. 괴물처럼 성장해야 되는데. 와, 저 누군지 1도 모르겠다. 저 양심 넌 2회차. 고백이요. 양심 고백. 저 경험치가 들어와 있어요. 32개. 경찰 아저씨! 슬래시 경험 세이브로 황금고블! 예끼놈! 경험치 뽑아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시스템 되게 재밌어요. 이거 일꾼분한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경험치. 네. 그렇죠. 이게, 그리고, 따로 설명,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각자 앞에 있는 상자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오, 위해 특별한 설마. 선물을 1일차 제가 기념 준비했습니다. 선물? 어머. 예. 신호기를 한 대단한 개씩 거였죠? 무료 지급해주시고요. 이거는 오늘, 다 깔아주시길 바랍니다. 신호기를. 네. 오늘이요? 신호기를 깔기 전에 오늘. 슬래시 성 설치를 하면은 저희를 불러서 성을 그 자리에 직접 설치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러지는 거예요? 오. 네. 한 번씩 해보시겠어요? 아, 신님, 진짜요? 신님! 예. 지금 메시지 가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다가. 네, 지금 가준님만 왔어요, 님들. 삼생님도 야,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네, 삼생님도 복통을 하셔야 오셨고요. 됩니다. 네네. 아, 그렇게 오케이, 치시면 이거. 되고. 좌표로 괜찮아요? 해가지고 알림 보내드린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한 경험치 쿠폰 30회짜리를 오늘은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30배요? 와. 경험치 어떤 30배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30배로 얻어집니다, 경험치가. 미쳤다. 그러면은 사람을 죽여도 그 경험치를 제가 먹으면 아 오늘 못 죽이죠? 네. PVP 가능이죠, PVP 가능. PVP 가능은 인데 경험치가 안 떨어질 그것 같은데. 개척자들은 안 경험치를 떨어뜨리지 떨어지니까. 않습니다. 예. 안 개척자들은 떨어지니까. 경험치가 안 떨어집니다. 아, 그렇구만. 잠깐만요. 이거 메뉴 선생님. 눌렀을 때 저희 애가 갑니다. 좀 버릇이 없어요. 예, 맥하고 뭐고 그딴 게 없어가지고 이해해주세요. 익숙해지실 거니까요. 예. 이야기해. 뭔데? 물어볼 건다 물어봐야지. 근데 궁금한 거 뭔데요? 물어봐야 되니까. 뭐지? 2일차까지 금지면은 3일차부터 전쟁이에요? 그렇죠. 3일차부터 이제 신호기를 부술 수 있는. 아, 그래요? 저번에 네. 먹었다는 건가? 루테형이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왜? 루테형이 저보고 2일차에 전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못 먹이려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토구아! 그건 먹으라네. 나도 몰랐던 2형차 먹으라네. 거야. 아무리 들어도 그럴 거 이게 3일차부터인데. 아, 그래요? 3일차부터. 자, 그리고 마크에이지 세계의 편리한 기능들은 슬래시 메뉴로 엔간하면 다 이용할 수 있으니 이거를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게임 시작 후 10분 후에 경매 물품이 경매장에 올라오니까 다들 확인해 주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입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당 한 개만 입찰 가능하고요. 아직 경매 물품이 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기오기. 죄송한데요. 제가 이해가 딸려서 그런데 경매장이 메뉴에 있나요? 슬래시 경매. 아, 경매. 아, 경매장을 검색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예,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잠시만요. 이거 그 메뉴가 지금 현재 개척장인 메뉴가 아니라서 제가 한 3분만 기다리시면 바로 네, 게임 업데이트 시작하시면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어떤 게 예, 수정된다는 그리고 말씀이시죠? 그 메뉴 모양이 바뀔 거예요. 슬래시 메뉴 하면은 아, 지금 네네네. 모양이 바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여러분들 배고픔이 달 텐데 그
저기 마을 중앙에 있는 여신상 앞에 있는 머싸만주 판매상한테 가면은 머싸만주라는 무료 음식을 어 이거 무료예요? 제가 공짜로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와 예. 네. 만주를? 오~ 네. 와 여기 되게 풍족하다. 여기 자, 그리고 개척자 여러분들 그 책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 주민이 아~ 아파요. 네, 양띠 아, 읽어줄 수 있나요 혹시? 아, 읽자마자 아까 아~ 추천하신 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에? 왜요? 아, 마을 주민 중 누군가가 아, 네. 뭐야 이거 야, 혹시 백설공주 여왕님이세요? 왕여 그분 같은데 여기 머싸만주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정의로운 우리 개척자 여러분들은 식중독에 걸린 주민에게 황금사과 정도는 줄 수 있겠죠? 정도는? 황금사과는 모두 가능하지만 보라색 황금사과를 주면 무언가 행운이 있을지도? 예? 제가? 예. 보라색? 어 마을 상점 주민들 중에 어떤 사람이 식중독에 걸렸는지 알아내시고 그리고 황금사과는 조합이 불가능하고 저기 인첸트 상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단돈 100만원입니다. 아~ 100만원이요? 예, 깨셔도 되고 안 깨셔도 되는 네, 네, 정의로운 사람만 이거... 깨시면 돼요. 아니 100만? 나는 이거 어렸을 혹시 때부터 이거 오늘 안에 깨야 되는 거 아니죠? 아 네네 괜찮습니다. 언제 깨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오. 그러면 여기는 이게 오픈 이벤트가 제일 그거 좋은 이벤트 아니냐? 원래 오픈 이벤트 할 때 주는 게 제일 좋은 이벤트인데. 탐나는 게. 예, 이거 다 예, 그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유저들 돈 빼먹으려고 이거. 다들 마인드가 신님이 마인드가 약간 네. 그리고 네, 오늘 플레이 시간은 네, 시작으로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다들 궁금하신 네. 점 있으시면 지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 전 없어요. 네. 없어요. 할까요? 뭐 질문이요! 아유 또 나왔네. 꼭 끝날 때쯤 질문이요. 수업 끝나고 질문하는 애들 있다니까. 아유, 질문이요! 어, 어떤 거죠? 좀 끝내지. 양딩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유 또... 아, 미친듯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악어님! 아버님.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크 이즈 리턴즈 YD 1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끼리끼리끼리 겸치 쿠폰 판다. 어 사요! 사요! 저 사요! 저 사요! 저 사요! 네더앱을 10개 팜. 어 잠깐만 고민되는데? 아니 나 진짜 고민되는데. 저요! 저 살게요! 네더앱을 10개 팜. 10개 팜? 오케이 10개. 어 그럼 저도 팜. 오케이. 자. 선 진짜 어? 진짜 사기 아니죠? 경찰 있는 거 아니죠? 진짜 선 오케이 경찰이죠. 선 신호기 하나에 팜. 여기. 뭐야? 어 진짜? 진짜로? 진짜로? 진짜 인성 개 썩었네 진짜 저 새끼 피었습니다. 야 진짜 미쳤냐 너? 왜? 야 여기 1인차부터 왜 망쳐? 그걸 속냐? 야 진짜 안 죽여 이 또라이가. 자 그러지 마. 있는 무식기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아 좋아요. 야 저거 움츠려 왔습니다. 있는 무식기 안 되겠어. 따라와. 어 뭐야? 감옥 있는 거다. 우리야 잘할까? 잘가. 야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 이 자식아. 아니 저기요. 나가서 착하게 살았어야지. 아니 템 줬어요. 자 이거 통화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이 해요? 어떻게 되나요? 초반에는 같이 해야 됩니다. 초반에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아 형이요 아, 그 경찰분이 그러면은... 저한테 뒤질래 잘해라라는데 너무나 형이야. 야, 무슨 소리야 경찰님한테 뭐 형이야? 경찰님한테 형이야? 경찰님한테 형이야? 야 되게 나쁘네. 와 범죄자 그런 거 아니다. 범죄자면서? 아니 어쨌든 거래 성공했어요 서로. 성공했다고? 저 아유 이게 돼지가 없는데 돼지 소리가 나는데? 뭐지? 뭐라고? 어 그거 나 살짝 아는 건데? 그거 혹시 너? 어? 아니 어? 그거 나 그래, 뭔가 아는 그게 건데 그게 있단 말이야? 돼지가 없는데 그 녀석이 돼지 있어? 말이야? 여기에? 그 녀석이 있단 말이야? 그게 어? 있다고? 우선 마크 소리 깨웠어요. 집중해야겠다. 왔어. 그 녀석 있는데? 있다고 진짜로? 에이. 아니야 잘못. 에이. 야 저거 낚시다. 저거 낚시다. 대포 낚시다 저거.
진짜 낚시야? 저런 말 안 믿어. 저런 말 안 믿어. 다들 메뉴를 메뉴? 확인해 달래요. 메뉴를. 오케이. 오. 이것만 캐고. 아, 경매가 생겼다. 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얘들아, 있잖아. 있잖아. 어. 혹시 너 삼식이 어, 삼식이 지금 감옥 갔지? 어차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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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얘기할게. 삼식이 저거 바보 같은데? 왜냐면은 너네들은 내가 알려줄게. 우리 삼식이만 일단 멸망시키나는 이야기야.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네. 딱 느낌 오지? 어, 네. 그 메뉴 눌렀을 때 거기서 레벨 상점 보면은 거기서 네도 레벨 살 수 있거든? 예. 레벨로? 예. 어, 뭐야? 어, 어 뭐야? 벌써? 어? 10분 안 되는데?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게? 아이템을 뭐야? 미리 올리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경매 종료 일자는 메시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이템 확인해 주세요. 아 네. 이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올라온 게 사기야. 아 이거 혹시 5회차인가요? 이거 5회차죠? 이거 3회차 때 답이 아니, 얼마나 아니 저게 바로 해도 돼요? 내가 여기가 저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요? 이거 있는 돈 써야 돼요 여러분. 이상한 돈 쓰면 안 됨. 야. 이거 경매가 언제 끝날지가 관건이네? 야 뭔가 진짜 RPG 하는 느낌이다. 뭔가 여러분 뭐야? 참고로 진짜? 말씀드리자면 오해할까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는요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될지 진짜 네, 몰라요.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아니 근데 될지. 누나 삼식이 빨리 어떻게 죽일지부터 얘기해주세요. 아, 그래, 아니, 저거, 나는 저거를 쟤한테 샀거든, 방금, 경험치 쿠폰을. 왜 팔았지, 진짜? 저거? 그니까, 그냥, 쟤 약간, 혹시 언니, 군대 가냐, 마크에이지 하다가? 싶은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쟤 마크에이지 하다가 군대 가나 본데? 아니고서야. 경험치 쿠폰이 안 돼. 어, 아니면, 그 뭐냐, 공성전의 최강자. 양띵의 후계자가 되고 싶어. 님들 저 네? 양띵님한테 경험치 쿠폰 그 네더웨벨 10개로 팔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팔았어요? 네 그거 왜 네, 팔았어요. 왜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네더웨벨 돈으로 싹 다 바꿔가지고 경매에 다 꼬라박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실 분 다 삽니다 진짜. 돈을 어떻게 바꿔? 네더웨벨 돈으로 바꿀 네더웨벨...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어디서? 얼만데? 여러분 경매 들어오세요. 네드웨벨 하나도 얼만데? 올인합니다. 한 사람도 한 개 입찰만 가능하다는데 네 개 저기 이상하게 했어요. 네? 한 개 아니야. 어 그래 나 돈 다 날렸다! 삼식이 네 개 입찰 나가서 저 영자님 오늘 네드웨벨로는 다시 안 바꿔주나요? 예 안 바꿔주나요? 없던 거 같았는데 삼식님 그걸로 네드웨벨 사세요. 어떡해. 맞아. 아, 민감이어라. 어? 무리수 대박이다. 혹시 돈 뭉쳐서 저분 이기실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 경매도 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신님 어디다 이거 어디다 하셨어요? 저기 다 진짜 당한 것 같은데? 당황하셨어요 혹시? 아, 초반부터 이렇게. 어, 그 맞장이죠. 기어를 알로에 넣고 엑셀을 저... 그렇게 밟으실 줄은 몰랐는데 진짜 저런 근데 사람은... 20개면은 구매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웬만한 거기 아까 다 구매할 수 있었죠? 이거 야, 구름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설정 들어가시고 비디오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디테일 들어가셔가지고 왼쪽 첫 번째 클라우드 끄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좀비한테 네? 맞아보셨어요? 아. 왜? 아니요? 아니요? 좀비한테 맞았는데 피가 억수로 빨리 달아요! 와 아, 그래요? 안 맞으면 되죠? 예! 아니 안 맞으면 왜 굳이 안 맞으면 되죠? 야 너무 네. 야 너무 성격 차이 아니야? 아니 안 맞으면 되죠? 그걸 왜 맞고 다니세요 좀비한테 노노노노 안 맞으면 되죠? 성격 차이? 맞는 말이네요. 네. 실력 차이? 아니 실력 차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저희가. 이거 나도 실력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 잠깐만 이거를 그러면은 아 저 솔직히 오늘 미리 얘기할게요. 좀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 되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긴장을 많이 해서 여러분 혹시 경매 뭐 할 거예요? 안 알려줘요. 그거 안 알려줘요. 그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안 알려주는 거임. 삼식님 뭐 하실 거예요? 저 헤르메스 신발이요.
헐. 돈 모아서 헤르메스 신발을 할 사람 한 번씩 교환했었어요. 우리 돈 많아요? 네, 저거 진짜 헤르메스 했을 것 같은데? 딱 그 네 달별 가격이라서. 헤르메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응, 어, 네, 신입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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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야? 공지사항 아닌가? 신님 삼촌 오빠 때문에 갑자기 공지사항 생긴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공지사항 생겼다고? 어, 오빠 때문에 그럴리가. 오빠가 지금 바보 같은 짓 해가지고 이제 난리 난 거야 지금.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저런 인간이 있다고? 공지사항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공지사항 아니라 지금 묘수를 알아챈 거지 묘수. 강제 퇴출이지 뭐. 진짜로 그 묘수가 사기적인 묘수라면은 저 신님의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기적인 묘수면. 영정씨 진짜 사기적인 거라서 제가 뭐 하나 얘기하자. 어? 뭔가 알려주려고 했는데 가버리셨는데? 에? 뭐지? 어? 뭐야 왜 우리한테 안 알려주려고 그랬나 보다. 시청자분들한테 아, 통화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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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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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내가 뭐 얘기할래 이제 까먹었다. 와 연기 언니 진짜 연기. 와 언니 다 알고 있어. 누나 무슨 얘기인지 못 들었지만 약간 예상한다. 나는 뭔지 알 것 같다. 맞다.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다녀오신 분이 벌써 있어요? 저 공지가 나오기 전에 이미 감옥을 갔다 오는 애가 있다고? 저희는 경매에서 사용하는 돈은 은행에서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 오늘은 약간 튜토리얼 느낌으로 많이 배워야겠다. 맞아. 은행에서. 그 혹시 아 이거 물어보러 가야겠다. 하나 둘 셋. 아 가세요. 딱 보면 별거 아니죠, 저거. 아니 딱 보면 별거 아니야, 저 오빠. 입으로 대단한 거인 척 하는 거임. 아 만주 가져올 걸 까먹었다. 만주 가져온 사람? 뭐 어떻게 만주 해. 지금 나눠 주면 동맹해 줌. 동맹해 줌. 저요. 언니 어디 계세요? 대신 동맹해 줘. 어, 네. 오, 동맹해 줌. 너 일단 저 어? 일단 저 너 재수 어? 없으니까 저 일단 해 줌. 너 재수. 양떼 죽임. 양떼 죽임. 만나면 죽임. 그냥 죽임. 감옥 감 죽이고 감옥 감. 응원해 주세요. 감옥 감. 감옥 감. 저한테 저 있는 위치로 오시면 제가 어 저기 있다 다주. 진짜 나한테 오고 있음 혹시? 어 아니요 저 일자로 땅굴 파고 있었는데요. 아 진짜? 어, 일자 땅굴 금지. 아 이 아 맞다 이거 우리 컨텐츠 아니지? 예. 어 그렇지. 아닙니다. 아, 그, 아니요 그 일자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일자예요. 앞으로 일자 일자가 아, 앞으로 그렇죠? 옆으로 가 있습니다. 네. 어, 저는 뭐야, 나만 안 보이나? 수술인 줄 알고. 저요? 어디 있어요? 만져줄게요. 아 아니요 이거 전체 컨텐츠니까 안 주셔도 돼요. 그런 거로 빌미 삼아가지고 괜히 발목 잡히고 싶지 않거든요. 까방권 저는요. 하나랑 교환하시죠. 까방권이요? 네. 영자님, 저거 나중에 늦게. 이게 네. 철 갑옷은 네.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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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만들어요. 어 근데 그 뭐지? 어 곡괭이 만들어도 되죠. 곡괭이. 네. 곡괭이 만들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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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님. 예. 지우기님. 모르나 봐 언니도. 재건네! 재건네! 제목이 뭔데요? 근데 그것도 오래된 거 아닌가요? 뭐 딴 거 내봐. 나 맞출 수 있음. 나 눈물 보냐? 눈물 보. 눈물 보라고 물어본다고? 나 물어볼 사람. 아니 그걸 물어본다고? 그건 너무 오래된 거다. 사실 누가 최근에 안 해도. 야 솔직히 니들보다 내가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니들 TV도 하고 JMT, JMT, JMT. 어? JMT. JMT의 존맛 탱. 그건 알지 오빠. 이것들이 기본적인 거야. 어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 너네 이거 알아? We are alive. 아 지금 우리 알아? 지금 이제 우리 다 볼 걸요? 우리 다 볼 걸요? 야 씨, 니들 안 봤잖아. 나나나 예서 어머니. 안 해. 원래 이거 나만 알았었는데 씨. 애들이 오버. 예. 나 스카이캐슬 안 봤는데도 하도 누나가 귀에서 자꾸 위얼라이 그거 해가지고 알게 됐어. 그게 스카이캐슬이란 말이야. 요즘에 시청률 20% 나온다고 하더라고. 와. 역대급이. 와. 20%요? 그니까 어떻게 네? 그렇게 어? 양띵 나는... 마크에이지 시청률 20%? 미친네. 뭐? 잠깐만 진짜로 대한민국에 20%가 본다고? 어? 암호 시장이 변동된다는데? 저도 경매에 사용되는 돈이랑 동일하다? 어? 신님한테 물어보러 가야지.
0이다? 수량이 0이다? 이건 뭐지? 수량이 있는 것도 뭐야? 이게 수량이, 뭐지? 수량이, 이만... 수량이죠, 개수. 수량은 개수예요. 그러니까 개수. 이만큼만 팔 수 있다는 건가? 이 가격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 어. 제가 요거 와, 또 여기... 가격표를 받았거든요. 마크 이제 내 접수한다. 원래 가격이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확인하고 사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해하는 데 시간을 쏘는 것보다 하면서 이해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제 특성상. 인드라. 아 맞아. 인드라. 야 이거 아 생각해 보니까 어 잠깐만요. 저 민들아. 하필 여기. 그 에? 경험치 쿠폰 언제 쓸 거예요? 지금 썼는데요? 김현. 썼는데요? 아, 저도 아직 안 쓰셨어요? 예. 아, 저 이제 들어왔어요. 어? 들어가서 쓰시게요? 예. 아니, 강물이 안 나왔어요. 오, 되게 특이하게 쓰시네. 오케이, 루트네. 아, 나 진짜 나 신님한테 꿀팁 얻었다. 신님한테 꿀팁 얻었다. 들을 사람? 저요. 저요. 맞네. 들을 사람 아래로 내려와. 아! 저요. 내려간 사람 거른다. 많이 오겠죠? 저야! 많이 오겠죠? 저야! 아, 나 이거 이렇게 많이 나를 원할 줄이야. 나는 상상도 못했어. 아, 보였잖아요 여기! 마야. 저에게 호의적이신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깜짝 놀랐네요. 누거지 뭐예요? 코코님. 누거지? 아무 사람 거른다. 암시장 사용법. 뭐라고? 저도 걸르려고요. 왜요? 너 꼬아요? 뒤질래요? 뭐 얼마 있어? 꼼을 해볼래? 누거님이 오는 사람 걸었는데 눈꽃님도 오셨네. 자 이게 어 네 말씀하세요. 하세요. 아니 아니 말씀하세요. 하세요. 아 저 그 암시장 여러분 사용법 아시나요? 예. 예. 죄송합니다. 뭐야? 아 뭐라 씨. 야! 야 이게 다야? 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혹시 모르니까 말해봐요. 아는데 혹시 모르니까 말해봐요. 그래요. 아, 쟤 모른다. 저 새끼 모른다! 지금 몰라가지고 저거. 아, 우영단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야, 건데. 혹시 모르니까 말해봐요. 들어밥 줄게. 준비했으니까 말해봐요, 빨리. 말하고 싶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 좌클릭을 하면 구매가 되는 거고, 우클릭을 하면 판매를 하는 거래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근데 나 몰라서 와,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알고 싶었던 정보예요. 감사합니다. 난 진짜 몰랐는데 와 너무 꿀팁. 유익했는데. 오케이. 양딩님만 저한테 저러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저러시지 않으셨죠? 아 네. 그럼요 콩콩님. 네. 네. 나 오라고 올라. 양딩을 죽여야겠고. 걸러야겠다. 양딩을 죽여야겠다. 아 괜히 내려왔네. 여러분 저 광산 발견했어요. 나가볼게요. 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갈게요. 어 근데 꿀팁이었다. 나한테 솔직히 콩콩이 TV 꿀팁이었어. 난 필요했어. 안녕하세요. 맞아 저도 필요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일로 왔어요. 아니 이제 여기 다 왔어요. 여기서 모이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 방가롱. 아 방가롱 방가방가롱. 아 이거 진짜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무섭다 이거. 이거 인벤세이브잖아. 오늘 죽었어요? 아, 그렇죠 인벤세이브. 아 죽어도 되는데 다시 오기가 힘들잖아요. 어? 정말 그이? 어? 그럼. 어머. 용암 소리 들리네. 어머 저기 죄송한데 그걸 못 만드네요? 뭐요? 네? 에. 뭐를요? 가빠요? 방어구 같은 거 못 만들죠? 아니요 그 칼도 안 되네 생각해보면. 아 그럼요. 사야죠. 곡괭이도 만들면 안 돼요? 곡괭이 돼요. 아, 곡괭이 돼요. 곡괭이 되죠. 그냥 싸움 아이템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돌칼은 돼요. 돌칼은 돼요. 그러니까 돌칼로 때릴 법... 아 돌칼이 더 세구나. 철곡괭이보다. 아 너무 꿀팁 얘기했네. 와 꿀팁! 와 역시 그랬잖아. 역시 선행님. 와 역시 선행님. 멋있으시네. 여러분들은 레벨러 뭐부터 사고 있어요? 레벨을 안 올리고 있는데요? 네? 왜요? 뭐 하세요 그럼? 광물 캐는데요? 어? 뭐지? 같은 얘기하고 있나? 광물을 캐는데 레벨업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대단한 친구인데?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게요. 아니 광물을 캐는데 레벨로 뭘 살 정도의 레벨이 된다고요? 에. 30 그 포인트 배 포인트를 30배 포인트 쿠폰 써서 그랬겠죠? 아닌데요? 진짜로요? 이걸 근데 거기 여기서 써요? 예. 어디서 쓰시게요? 왜요? 밖에서 쓰는 게 이득 아닌가? 저는 근데 우선 안 썼어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후에 쓰려고. 밖에서 뭐 하려고요, 콩콩님 그럼? 저요? 고기? 예. 네. 고기 잡으려고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아무 생각이 있죠. 없죠? 마크 천재 루트에서 울고 갈 그런 방법이 있죠. 와, 루트니 한번 울어 주세요. 뭐지? 한번 아, 뭐지? 궁금한데 코고이 내려와봐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저에게 동맹 신청을 하지 마세요. 아, 장난해, 장난해. 아이, 뭐 안 들어도 돼요? 뭐지?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루트님, 아니 광물보다 경험치를 단기간에 빨리 올릴 수 있는 게 있어 또? 없는데? 예, 아, 저거 구라해. 뭐지? 왜 없어요? 어? 지금 신님이 쯔쯔시라고 비웃는데요? 네. 신님이 어디서요? 어디서 쯔쯔 웃어요? 채팅창에서요. 마크 채팅창. 나 못 봤는데? 쯔쯔쯔쯔쯔. 마크 채팅창에 쯔쯔쯔쯔 쳤잖아요. 전 안 보이는데? 안 쳤는데요? 이거 박수예요. 그 짝짝짝짝짝. 아. 아, 저는 아예 안 보여요. 박수예요, 콩콩님 축하드려요. 나 아예 안 보이는데 채팅 뭐지? 어 뭐지? 어디 세계에서 하세요? 저도 안 보여요. 뭐야? 저도 안 보이... 다른 월드세요? 뭐지? 여러분? 다른 월드세요? 월드마다 다른가? 아니 여러분들이 잘못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세 명이 안 보이는데 두 명이 보인다는 건? 아니 귓속말인가? 어? 귓속말인가 봐요. 어 귓속말인가 보다. 눈꺼지도 날라왔다 했죠? 잘 확인해봐요. 네. 뭔가 잘못한 거 없나? 눈꽃님 저희 선택받았네요. 죽여버리죠 저 세 명? 오케이. 뭐지? 루테님. 네. 왜요? 여기 빨리. 삼식님 없어서 하는 말인데 어때요? 뭐야? 진짜로. 다섯 명이요? 돈 모아서. 뭐야? 뭘 아, 모르는데. 헤르메스 신발 그냥 우리가 사버리십시다. 아, 어때? 아니 삼식인 진짜 헤르메스 신발 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얘가 네더웨벨을 샀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더웨벨 하나에 얼마예요? 아 몰라요. 하나에 요새도 주는 사람 얼마인지 모르는데. 레벨 상점에서는 15레벨로 구매할 수 있고. 어 죽으니까 그치? 경험치 날라가는데? 어머 나이스. 감사해요. 경험치 날라가나 봐요 그러면. 자 문의 좀 하고 올게요. 너 테스트 서버에다 만든 거 아니냐? 혹시 그 죽으면 아, 예. 경험치가 날라가나요? 안 날라가는 걸로 하는데? 어? 저 경험치 없어짐. 6이었나? 7이었었어요. 날라가나 보네요. 잠깐만 OP 다들 없으세요. 잠깐만 OP 다들 없는 거 같은... 있네? OP 네, 있는데 날라가면... OP 써도 날라갔었나봐 그때. OP 가도 날라갔었나봐 그때. 오케이 오케이 날라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을게요. 아 옙. 얍. 맞아 그런... 아 그거 오르래요. 죽어도 된대요. 아 뭐야? 까비오. 루테님 까비라고 말한 사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봤는데 누구 성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저 채팅이 올라온 거 아니야? 찌찌지 그렇겠죠? 아 설정하는 거. 지워버릴까? 예. 다이아 곡괭이 만들어도 됐나? 곡괭이 될 거 같은데? 벤처리 된대. 어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되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영자분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가요? 다이아 곡괭이. 다이아 곡괭이에요. 될걸요? 되겠지. 잘못하면 또 영자님들이 삐뽀삐뽀 이거 와가지고 또 잡아갈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안 된대요. 아 다곰 만들지 말래요? 뭐. 네. 왜요? 그럼 혹시 다이아 곡괭이 만들지 말라 했나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만들어도 됩니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막 그냥 사실대로 말할래요. 아, 경찰 아직 그러니까 구라 치고 나서 이거 경찰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죠? 왜 이렇게 다 믿지? 님들 그러면 솔직하게 저도 하나만 말할게요. 죽으면 경험치 날라가요. 뭐야? 아! 너 저
쓰레기다. 미쳤어, 이거? 너 쓰레기구나. 너 쓰레기구나. 아니, 같이 솔직하게. 너 쓰레기구나.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너 쓰레기 맞구나. 밀대님도 경찰서 갈 수도 있었어요. 마찬가? 너 태형이 너 쓰레기구나. 아니, 님들 얘기했잖아요. 너무하다. 이제 사과했으니까 괜찮은 거임. 맞아. 너 근데 넌 너무 쉽게 사과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아, 늦게 사과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다들 부처님. 네. 저는 사과 받아드릴게요. 오케이, 저랑 같이 하고 싶나 봐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어차피 전 죽을 생각 없었으니까 부처님, 괜찮아요, 선생님. 부처님, 제가 신호탄을 썼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근데 다즈님. 네. 그 머싸만주를 신청하셨다 했는데 혹시 하나로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하나. 나 한 세트 버리고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오늘 왔네. 든든하게 챙겨 왔네. 네. 오늘은 저희가 밥을 먹고 와서 그런지 든든하네요. 배고프게 안 될잖아. 아, 15분이구나. 전 달았는데? 뭐지? 어머 뭐야? 5분이 달아요? 마을 바로 앞에 설치를 했네, 성을? 그러니까 완전 네? 내가 봤다니까. 어? 그냥 앞에야. 목표가 앞에다 설치를 한다고? 바로 앞이야. 아, 뭐지? 그게 왔다 갔다 하기 편하려고 그런 건가? 그러면은 적들도 사오기 편할 텐데. 뭐지? 사오기 편해? 농사를 설치했네. 누구죠? 누가 설치했죠? 모르겠어요. 지금 닉네임이 안 보여요. 잠깐 운영자들한테 잠깐 다시 갔다 올게요. 왜요? 뭐 물어볼래? 본인 성이잖아 어쨌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나요? 몬스터 스포너 발견했는데 써도 돼요? 아 상관없습니다. 아 오케이. 네 쓰셔도 됩니다. 오케이. 물어볼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안녕하세요. 어이가 없네. 아 여기네 그거. 잠깐만 여기 방문을 여기 어딨지? 아 여긴가 보다. 삼식이가 여기서 나오네. 삼식님이랑 동맹이세요? 마을이에요 마을. 삼식님이랑 땅굴도 공유하는 사이세요? 아니요 마을이에요 마을. 삼식이성이라고요? 아 마을. 오케이. 네네 삼식이성이래요. 삼식오빠 성이래 그거. 맞아. 아 이 마을이요? 아까 전에 말해줬잖아. 아니요 그 성이에요 그 앞에 있는 거. 아. 앞에 그냥. 뭔가 삼식님 이상해요 오늘. 아니 준비 리얼. 아니 그 형 묘소병 걸렸어요 지금. 아. 다 묘소예요? 다 묘소. 근데 여기 마을에 광물 상점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저기다 저긴가? 어딘데요? 대체 지금 가운데 분수대인데 어디 그거 기억이 왜 거기다 팔아요? 왜요? 아무 시장에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시장에 파는 게 한정적인데요? 광물을 안 팔던데? 팔 수 있는데요? 파는데요? 그래요? 저 방금 팔았는데? 다 파는 건 아니잖아요. 다 팔 수 있는데? 다 파는데? 돌은? 다 파네? 블록으로 다 파네? 오 좋네요. 돌이 NPC가 아 암시장도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가격이 보니까 그거 하나만 봐주시면 안 돼요? 파주님? 어떤 거요? 네더의 별을 돈으로 얼마로 바꿀 수 있는지? 어디서 파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거기서 팔 거예요. 그 저희 회의장 바로 아래. 아 오케이. 그러면 근데 회의장 주소를 모르지 않아요 저희? 축구 가면 아 주소요? 예 주소 좀 회의장 거기 주소 좀 서울시고요. 저 마을 잡혀 마을 잡혀 좀 무슨 그건 그거예요? 서울시고요. 여기 잠깐만요 마이너스 10에 100이요. 마이너스 아, 10에 100? 네 좀 그냥 두루뭉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아 맞다 0에 0이라 그랬어요. 맞아. 제가 여기 아. 지금 그거 보러 와가지고 보자. 역시 다주님이 저런 거 블러핑 하시진 않네. 거짓말 치지 않죠. 제가. 근데 돌은... 여기 네더에벨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살 수는 아 이거 얼마로 바꿔요? 기다려 싸우고 계세요? 아니 거기 NPC들 잡고 계시고요. 네더에벨 안 파는데? 돈으로 안 바꾼다고요? 바꿔줄 텐데? 바꿔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신의 성장에서 와서 봤는데 네더에벨
하나에 10만원으로, 30만원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네, 돈을 네더에벨로 못 바꿀 거예요. 맞아. 돈으로는 못 사요. 네, 30만원. 그럼 완전 바본데? 저 방금 잠깐 했는데 30만원 그만 금방 벌거든요? 근데 10개잖아. 300만원이잖아. 300만원 금방 벌 것 같은데? 30개는 20개면은... 20개예요. 약팀 누나랑 교환했으니까. 그 경험치 쿠폰이랑. 아 근데 삼식이 좀 멍청한 게 저 저거 레벨로 15개어치 이상 샀는데? 뭐야? 아니 20개 이상 샀는데 저 100만원 넘었는데요? 파니까요? 네. 100만원 금방 넘어. 그냥 광물 넘었어요. 블럭 석탄이랑 청금석 그것만 팔았는데 이 정도 됐는데요 저? 펄은 안 팔았는데? 저도 뭐야? 아니? 잠깐만. 어쩐지 오케이. 여기 다 돈 액수가 크더니 잘 벌릴 수 있게 해놨어. 개이득이야. 근데 저걸 저걸 주고 샀다? 저는 오늘 경매 안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 어? 진짜다. 오! 내가 인벤토리에 빈칸이 있었나? 갑자기 들어왔네? 나는. 종이에요, 종이. 응. 아니, 들어오긴 했는데. 저, 아니, 저 뭐, 안 대신 들어왔네. 중요한 거 하나 버리고 그거 하셨겠죠? 아, 추가로 구매도 있구나. 저 안.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꽝인 거예요. 꽉 찬 거 아니에요? 아니요, 꽉 안 차지 않았었어요. 그럼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 없는데요? 물어볼게요. 그래요? 저분 근데 목소리를 왜 저렇게 내는 거예요? 아, 안 가셨네 아직? 아 요즘 그 빠져가지고요. 저 뭐 빠졌다고요? 저기 뭐 나와요? 저거? 뭐 술독에 빠졌다고요? 스카이캣을 모르시나 봐요. 스카이캣에 그런 봐요. 목소리 없는데 누구, 아니, 누구 목소리 제가 모르는데 제가... 아, 그런 목소리 근데... 없거든요. 아 쌍둥이 어머니 쌍둥이 어머님 모르세요? 아, 아 그분이요? 잘못 봐주셨네요. 제가 아는 분이랑 다른 거 저랑 다른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스카이 캐슬이 아니라 네더 캐슬 보시죠. 다른 거 보시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네더 캐슬이래. 네더 캐슬이래. 여론 여론. 알겠다. 이 컨텐츠 알아버렸어. 삼식이가 성을 이렇게 가까이 지어가지고 그럼 쟤 진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니까 방어를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지었을까? 그니까 아니 저건 진짜 3회차에 부셔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부셔드리죠? 그래야죠. 아니 헤이클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려고 그냥 편하게. 아 근데 삼식이라면 가능하긴 해요. 만약에 돈으로 진짜 안 바꿨다면? 뭐를요? 돈으로 네더 아~ 네더에벨 돈을 안 바꿨으면 성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어? 페이크 치고 너무 리스크가 큰데? 그건 그렇죠. 아 이성이 뭐 생각이 있겠죠. 우선 저랑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걸로. 몰라요. 네,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랑. 아씨 이거 못 사면 좀 버려 이씨. 한 세트면 될 것 같아. 아니 나 하나도 안 먹었어. 아직 먹을 일이. 응 먹을 일이 없는데 혹시 몰라서 비상용으로 하나 한 세트. 혹시 막 욕심내서 다섯 세트 이렇게 갖고 계셨어요? 아니요 세 세트요. 아, 좀 지독하시네. 혹시나 해서. 지독하시네 지독하셔. 응. 어 이런 게 있구나. 잠깐만. 아 광자라니까 기분 좋다. 아 근데 나 땅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위치가 애매하네. 이거 지금 체력 올리면 체력이 안 차요 원래? 물어보세요. 그거 두 개 하나씩 찬다 했어요? 네. 저 지금 20개 샀는데 왜 한 칸밖에 안 되죠? 먹었어요? 그거 먹었어요? 아이템이 들어와요? 네. 네. 먹어야 돼요, 직접? 네. 안 들어오던데? 나 풀템이라 아이... 그런가?
풀템이라 풀템이라 그렇다. 네. 아, 풀템이면 아이템이 아싸 날라갔대요. 잠깐만요. 따지러 왔다. 자기 잘못인데 따지러 가자. 저는 제일 싫어. 자기 잘못해놓고는 알아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거를.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 뭘 깨달으셨죠? 아 깨달아 드디어 깨달으시군요. 아니요. 그 깨달음 혹시 무엇이었죠? 그 깨달음 공유 가능할까요? 주세요. 이거 괜찮았는데 우리 쓰레기다. 그러면 되게 뭘 주워 먹으려고 하시네요 자꾸 저. 당연하죠. 아, 주워 먹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공유죠, 공유. 눈꽃 승자님께서 뭐를 배우셨는지. 네. 네. 신이 되셔야죠, 개척자가 아니라. 네. 네. 그러면은. 그러면 알려주세요. 제가 가르치. 눈꽃님, 눈꽃님, 제가 다르게 이해했는데요. 신이 되셔야지는 운영자 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눈꽃님 보내버리겠다고? 그렇게 이해가 누가 보내버리겠다. 저 보내버리겠다고 했나요? 가주님, 눈꽃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신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과민 반응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 되게 루텐 과하게 생각. 아, 똑 빠졌네. 아, 보니까 루텐님. 저건... 아, 루텐 또? 아, 루텐님 막 나가시네 루텐... 이거. 또 레벨 날라가셨네. 아, 또 빠졌네. 아. 혹시 루텐님. 30배 쓰고 죽으신 건가요? 아니요, 안 썼어요 아직. 그 전엔 죽어. 아직 안 썼어? 아, 제가 보기에 루텐님 다주 알러지 있어요. 제가 그게 뭐예요? 다주 알러지? 다주님, 아, 다주님 말하시는 거 과민 반응하는. 아, 오케이. 제 말에 반박할 때마다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어, 저 조심해달라는 아, 거 인벤토리 차있으면 안 된다네요. 콩콩님 못 받았나요? 어, 저 받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아, 받으셨기 때문에 아, 목소리가 차분하지 아, 않을까. 그거 나서 안 받았으면 뭐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어. 네. 아니, 제가 아니 이렇게 어딨어 어? 하면서 들어오지 제가 않았을까. 어떻게, 제가 어떻게 어? 신분들한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완전... 말했죠. 저는 그냥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말했냐면 선생님들 제 신 레벨이 날라갔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제발 복구해 주세요. 이러니까 제 진정성을 보시더라고요. 거의 메소드 아 이거 연기를... 혹시 마을 이거 땅캐다가 마을 가도 되는 거죠? 그 명령어로 명령어로는 안 돼요. 아, 안 돼요? 명령어는 안 되죠. 명령은 안 되고 귀한서 귀한선이라 네. 귀한서거나 직접하거나 그럼 귀한서를 팔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네네, 갔다 올게요. 어,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 경찰서 방문. 명령어를 써서 감옥으로 간 그런 거죠? 이거 뭐... 근데 돈을 화폐로 어떻게 받고? 그게 아, 상점에 있던데? 그 뭐 환전해주는 거랑 경매 상점 근처에 한 명 있던데? 은행에 있어. 은행. 아, 오케이. 오케이. 돌 파는 곳은 없었죠, 여러분? 저 돌 버렸는데? 돌. 그쵸? 리얼 버렸음, 진짜임. 오호! 귀한서 들어왔다. 버렸다니 운영자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네? 아니... 뭔 소리야? 저... 저 마을 귀한서! 돌 벼렀던 얘기가 있었는데? 몇 개 받았다고요? 7개요? 7개요. 융통성이 왜요?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운영자가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받은 거죠. 처벌을 받았다고요? 운영자가 잘못... 운영자가 어, 처벌을 받는다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저의 소중한 마이 타임! 마이 타임 어떻게 할 겁니까? 전혀 손을 안 보시지 않았나요? 오케이 이제 마을 처음 왔어. 처음 밟았어요 마을. 와 이게 마을이구나. 화폐 교환권. 아 머리 터지겠어요. 터지시면 안 돼요. 저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저에게 전쟁 컨텐츠 너무 어렵거든요. 어머 오케이. 저도 아니, 그냥 이렇다. 아무 생각 없이 칼질만 하고 싶어요 지금. 어 아무 생각 없이 칼질하셨네. 이거 다이아 어디 사러? 다이아가 어디 팔죠? 다이아 곱갱이? 다이아 어디 사냐고요? 주소가 다이아 있나요? 만들어도 된다. 만들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팔긴 팔 거예요. 아, 맞아 팔
그 파는 게 아, 물어보고 올게요. 네. 그 분수대에서 분수대를 뒤에 보고 오른쪽에 두 번째 집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아마 2층에 있을 텐데. 확실하진 않고. 아니요, 1층이에요. 아 1층이구나. 저는 알려드리기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거 좀 성 2천만 원이야? 게임 2천만 원이라고? 뭐였더라? 나 나 170만 원밖에 없는데? 필요야? 근데 그러면 얼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갓 오브 그 게임이 2천만 원. 아 그거는 진짜 비싼 거예요. 아 그거 사야죠. 네. 설마 이것도 운영자 과실로 받아내나요? 너 비싸다고 뭐라 할 건가요? 가능. 이미 따지러 간 것 같은데. 어 대단하시네. 저렇게 신님한테 저렇게 하는 거 참을 수 없지 않나요, 여러분? 죽여버리는 거예요. 딸랑 이걸로요? 아 신님의 복수를. 그럼요. 네, 여러분 땅 설치하셨어요? 아 돈 벌어야죠. 속보 속보. 네네. 사금식 인챈트 중. 어머 벌써? 속보 많아가지고 막 하나 보네. 나 봤어. 마이 아이즈로 봤다고. 근데 이거 마을에 있는 화로 같은 거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가? 아 저 안 될 것 같은데 물어보세요. 화로가 많은데요? 안 되지 않을까? 아 여기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당연히 되는지. 아쉽다. 그런데 성 누가 지었네? 어, 또 튕기네. 아니 무슨 눈앞에 코앞에 지어가지고 마을인 줄 알겠어? 다른 사람이 보면. 어, 설마 그걸 노린 건가? 던전인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바보 같지 않았나? 3일차에 다들 저기에서 정모 한번 하시죠.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녹음 파일로 양디님이랑 삼식님이랑 다 전화할게요. 여기 눈꽃님 계신가? 없는 사람들 다 전화하겠습니다. 아니요, 저거 삼식이 땅이라고 하던데? 아니, 아니요. 다른 사람들 다 전해서 다주님 곤란하게 하려고. 아, 선생님, 그런 식으로 나온 행동 아주 곤란해요. 아, 알겠습니다. 아주 곤란합니다. 근데 이게 신호기가 있어서 어차피 멀리서 보이지 않을까? 아, 그렇긴 하겠다. 구름을 꺼봐야겠다. 아까 구름을 안 꺼서. 아 구름 어딨지? 그래 안 꺼도 돼? 아니야 여깄다. 아, 뭐가 준비됐냐고요? 없네. 비밀이에요. 비밀이야. 왜 이렇게 비밀이 많으세요 우리 사이에. 아니 손이 또 있는데 저기 누가 또 지었는데? 어? 바로 앞 아, 마, 바로 마을 앞에? 아 나 아 돌아왔네. 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이거 인피니트 거의 와우. 선생님 와우. 이게 돌아서 이렇게. 저 메모장에 아, 네.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오 공부 열심히 하시. 근데 성을 멀리 아니 그 뭐냐 늦게 지을수록 되게 멀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겹치게 하려면 그러겠죠. 참, 근데 성을 빨리 지으면 좋은 거 아닌가? 뭐 그 사람마다 다른 거죠 뭐. 어. 전 빨리 지을래요. 저도. 선생님 잠깐 바뀌셨는데. 잠깐만요 선생님. 사람마다 네? 다른 거라면서 왜 갑자기 빨리 짓는다 하세요? 아 저 사실 지으러 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 예. 저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요 여러분. 그쵸 그쵸. 저는 이거 전쟁 컨텐츠긴 한데 아직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이게 신경쓰기 만해. 그냥 전쟁이 아니었어. 네. 이거...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렵네요 여기. 아 진짜 핵전쟁이랑 뭐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색다르긴 하네요. 어, 많이 달라요. 저 지금 많이 헷갈려서 어, 확실히 지금 마을에서 엄청 달라요. 5분째거든요? 건물 못 찾아가지고. 예, 네, 진짜 그런 사람 저희 7명이잖아요? 7명 중에 7명인데 그런 사람 지금. 이게 돈만 벌어서 그냥 막 사가지고 쏘는 게 아니라 살 것도 여러 개 있어가지고 막아야 되고. 여긴가? 많이 어려워요.
어, 광물 파는 데가 어디였더라? 광물 파는 거 암시장이야. 암시장 건 돈 바로 안 들어오지 않아요? 바로 들어와요. 아, 어, 진짜요? 황설치인가? 네. 어떻게 들어오지? 저 지폐로 안 들어왔는데? 그 지폐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행을 또 그냥, 들어가서 어, 화폐를 해야 돼요. 그 에메랄드 부분에 자기 잔액 보여요. 그 아니면 돈이라고 어, 치시면 돈 나와요. 그냥 얼마가 들어오는지. 여기 잡고 잡고. 아, 돈이라고 쳐도 돈이 나와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수표로 못 바꾸는 거죠. 그 교환하는 돈으로. 아니 된다니까요, 이 양반. 그것도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요? 수표? 아니 그 그 암시장에 파시면은 그 왼쪽에 돈 보이죠? 네. 그 돈을 이제 거기 메뉴 들어가시면 또 은행이 있어요. 거기서 화폐로 바꿀 수 있어요. 아, 오시네. 됐죠, 됐죠. 아, 감사합니다. 아, 이때까지 우리 서로 좋은 아, 사이 입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은혜 꼭 갚을게요, 언젠가는. 리얼. 아, 언젠가는. 자, 근데 루트님이 항상 은혜를 갚는다는 거 원수로 갚아버리시던데 잘못 이해하셔서. 아니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어, 이번에는 꼭 단어를 네이버 같은데 국어사전에다 검색하셔서 뜻이 뭔지부터 알아주실래요? 은혜랑 원수가 다르다는 걸.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이거 인테트 좀 해볼게요. 항상 착각하시길래. 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건가요? 아, 후딱배가시네요. 아, 되게 후딱배가시네. 자, 여기 인테트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30, 어? 30만원이에요? 혹시 네. 가격 올라갔나요? 아까 20만원이었던, 15만원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어, 이상하다. 나 30만원을 봤는데. 네. 아, 자, 아, 이 15만원을 봐. 잠깐만 기다려봐요. 금방 올게요, 다시. 네. 어, 이상하다. 가격이 변한 것 같은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상하다. 분명히 15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30만원이 됐지, 그 사이에? 잠깐만. 게이드가 아닙니까? 아, 이미 파셨나 보군요. 뭘 팔지? 4만원. 어? 혹시 그러면은 이거... 네. 어, 삼식이 잠깐만, 삼식인가? 삼식이 헤리메스 신발 신고 날아다녀요 지금. 어머, 벌써? 어, 이 얘기는 근데 아니라 네덜벨로 산 거 아닌가? 그니까. 그니까. 왜 썼지 저걸? 저거 오... 지금 딱히 필요 없는데 사실. 지금 어차피 다 땅굴에 있는 거 아닌가? 그니까 돌아다닐 이유가 없는데? 첫날부터 해적 찾으려 그러나? 해적 되려고? 아. 어머어머. 인첸트 비용이 얼마죠 여러분? 30만원. 저 인첸트 하러 갔던 거였거든요. 그 고급 인첸트가? 아, 일반 인첸트가 1회고 고급 인첸트는 모르겠어요. 그거 원래 개척자 무기에 바르는 거라 아마 아, 그렇게 필요 없을걸요? 근데 그 4회에 100만원이라고 써있었어요. 4회에 100만원? 뭐 나왔어요? 붙인 거? 아,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착각해서 아직 못 발랐어요. 아, 행운 같은 것도 나오나? 그렇지 않을까요? 30짜리로 발아줄 것 같은데? 저 곧 다시 돈 모으거든요? 다시 해보. 개척자 무기에 바르세요? 아니요. 저 곡괭이 다고. 아, 행운 나오는지 후기죠. 오케이. 어딨지? 아, 이거 달려있지. 이제 통과 들어가도 되는 건가? 아,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서 아, 이렇게 헷갈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헷갈려요 저 오늘. 오케이 갑니다 지금. 30짜리로 발라주겠죠? 혹시 운영자 맘대로 그 아, 오랜만에 5로 발라볼까 이런 거 가곡 하나에 두 번도 되나? 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템 복구는 안 해주지 않을까요? 저 다시 바르고 올게요. 해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돈을 열심히 모아왔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아, 착각을 해가지고. 오케이. 인첸트 드릴게요. 1번부터 네. 10번까지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네? 잠깐만요. 역시 뭔가 이상했어. 2번부터 10번까지 좋아하는 숫자요?
네. 영자님, 영자님. 형! 형! 네.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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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차장님! 잘 들어요? 저 왜요? 5번... 왜요? 왜요? 자, 무슨 일이에요? 들어봐요? 저 5번 좋아해요. 다섯 번 올려 올리고 30레벨 찍을게요. 아 그런 거였죠? 어? 아깝잖아. 아, 뭔 소리야? 아니, 아니 1부터 10까지 뭘 좋아하냐 물어봐서. 와! 아 나쁘지 않아요. 안녕. 네. 아, 좀 적어. 와 인챈트 되게 멋있게 하시네. 먹고. 오. 헬로. 네네 됐습니다.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아 저 성 설치했어요. 아 성 설치했다고요? 아. 네네. 네 이쁜 성에서 열심히 사세요. 네 이거 상자는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사용 설치해도 되나도 여기 성 안에 해도 된다 했었죠? 네 성 안에 하는 거 괜찮을걸요? 굿. 녹여야지. 아 재밌네. 꿀잼이거든요 지금. 아, 찍어놔야겠다. 누나님 했어요 인챈트? 아니 안 했어요. 아 안 했어요? 아 되게 특이하게 하셔가지고 저 좀 놀랬거든요.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 인챈트 인챈트. 아니 깜짝 놀래게 갑자기 저한테 1부터 10가지 중에 뭘 좋아하냐고 그래서 에? 했더니 나는 설마 1부터 10까지 레벨 발라주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5를 좋아한다 했더니 다섯 번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고 발라주더라고요. 아 뭐 나왔어요? 저 효율 3. 그냥 효율 3?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챈트 30 발라준다는 것 같은데 제가 운이 안 좋게 행운이 안 뜬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님들 그 뭐야 다이아 나오셨어요? 네. 네. 다이아 1도 안 나와서 저 인챈트도 못해요? 돈은 있는데 진짜 억울하다. 봐야겠다. 돈으로 그거 다이아 사세요. 저한테 사실래요? 아니요 저 살게요. 돈 많아요? 저 그렇게 돈 없는 여자 아니거든요. 오, 없어 보였어요. 근데 다이아 블록을 사야 되네요. 근데 5만원밖에 안 하네. 아 뭐야 저거 50만원 옆에 마이 아 50만원이었네. 저 숫자를 못 와, 저 숫자 못 세는 거는 진짜 마이너스 감점인데. 아, 나 200만원 있는데 50만원? 미친 거 아니야? 200만원밖에 없으세요? 그것도 좀 네. 왜 이리 없죠 돈이? 그거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근데 인챈트 하는데 얼마라고요? 30만원. 왜 돈 없으세요? 저 안 되겠다. 10번 되는데? 그거 콩콩이 그 10번 하면 싸요. 아 4번 하면 100만 원이에요. 개쌈. 여러분 여러분. 근데 내 네. 님이 갑니다. 개척자 무기 두 개를 샀대요. 싸구려 두 개 산 거예요 그거? 어 근데 맞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지 레벨로 20개 사고 레벨 10개밖에 못 하지 않아요? 20개 살 수 있어요? 20개 살 수 있어요. 20개, 20개. 저 이거 20개. 아 20개예요? 아 그럼 가능하네. 근데 안 좋은 거 두 개 살 바에 좋은 거 하나 사는 게 낫지 않나? 아 하긴 해. 아니 근데 삼식님이 되게 벌써 세지신 건가? 근데 어차피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뭐 한다고요? 협박을 하더라고요. 성 안 털리고 싶으면은 네더에벨 내놓으라고. 아니 어차피 3일차까지 못 털고 저희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신경 안 쓴다고 했는데 굉장히 방어하신 줄 아시네. 아니 저희도 바로 할 수 있는 거를 뭐 그걸로 센 척을? 무시하세요. 네. 아 이미 무신했죠. 진작에 했죠. 아 어떻게 보자. 어 약간 렉 있는 거 같네? 오케이 백스업 됐다. 어 지금 렉 걸렸다. 아 렉 오짐. 렉 안 걸리는데. 어디서 뭐 하시는데요? 왜요? 왜 야생인데? 돼지 죽이셨죠? 네? 돼지 죽이셨죠 돼지.
아니야? 어? 누구 돼지 소리, 죽이는 소리 양죽이었는데요? 지금 모르는데? 잠깐만 저 통화방 아, 나갔다 올게요. 여기 소리가 들려요. 하이엄. 와 나쁘다 진짜. 왜 누가 나빠요 또? 님이요. 저요? 갑자기 저요? 네 사운드 플레이 하신 거요. 아니 들려서 들린다고 한 건데 서랭님이었죠? 아 그래 나 제가요? 아니 저 아니에요. 누구지? 아니 저 아니라는데 왜 계속 의심하세요? 아니 아까 야생했다고 했으니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물어본 거죠. 아니 질문 어? 질문이요. 퀘스천 퀘스천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질문도 하지 마요? 네네네네네네. 아 다준이 나쁘셨네. 질문도 못하게 하네. 왜요? 다준이 우정자분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그 인챈트 상점 주인 인챈트 붙이더니 뭐 자꾸 좋은 거 나올 때마다 뭐 금지 인챈트 나왔다고 다시 돌리는 것 같아요. 이 양반. 어? 뭔가 왜요? 이상한데요? 뭔가 이상한데요? 수상한데요? 아니 세 번 하더니 어? 하더니 갑자기 이거 금지 인챈트 나왔으니까 다시 돌릴게요 하고 돌렸어요. 미친 것 같아요 여기. 아니 눈꺼이 붙어 있던 거 아니야 이거? 눈꺼이 저를 바로 주셨거든요. 눈꺼이 뭔가 당한 거예요. 아니 이걸 아니 이거 당한 것 같아요 상술에. 눈꺼이 뭔가 당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눈꺼이 뭔가에 당했어요. 그러더니 또 오래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눈꺼이 뭔가에 당했어요. 잘 생각해봐요. 뭔가 어 아까 전에 이름이 다이아 곡대기에 다이아 곡광이가 돼있던가 뭔가 이름표 달라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거 내구도는 수리돼서 주네요?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난 그대로 주는데? 네 뭐지? 그 눈꺼비 낚인 거라니까요? 아이씨! 그거,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거 낚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한 거임. 아니 제가 한 번은 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거든요? 그러더니 하나 둘 셋 하더니 또 그거였어요. 또 돌렸어요. 눈꺼비 뭔가 걸렸어요. 눈꺼비 조심하세요. 저 사기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실해요 확실해요. 여러분들도 확실해. 사기 항상 여러분들도 사기 항상 조심하세요. 여러분 템을 살 땐 자기 자신을 꼭 의심하세요. 아시겠죠? 왜요? 왜요? 저 암시장에서 감자인 줄 알았는데 구운 감자였던 거이. 아 진짜로? 어. 그걸 그렇게 사셨어요? 예. 아 근데 가격 올랐어요. 대박. 135 올랐어요. 사놨더니. 저 비트코인 하시네 이분. 저 감자 코인 아, 여기서 있어요, 도박을. 아, 저도 도박, 근데 저거 이런... 어? 지금 있는 돈으로 도박 좀 해볼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그쵸 어차피 지금 돈 쓸 데도 없는데. 맞아요. 저런 식으로 불리는 거 나쁘지 않은데. 아 200만원 됐어요 그 저거 감자 때문에. 어 알차게 하셨네. 예. 이번 다이아 블루 한번 코인 타보겠습니다. 갑자기 다른 컨텐츠 혼자 즐기시는 거 아니죠? 아, 저 한 100만원, 100만원 투자해봐야겠다, 이거. 어. 예, 100만원 투자하고 50만원 내가 쓰고, 다이아 어차피 캐는 시간 아까우니까. 불이 왜 붙어? 좋았어. 저 암시장 코인 재밌네요. 다들 한 번씩 해보세요. 아, 만약에 좀 약간 좀 해볼까? 땡기는 물품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 한번 이걸로 인챈트 한번 해보러 가야겠다. 용암이 왜 이렇게 멀리 있는데 불이 붙죠 자꾸? 뭐야? 그거 아마 스무 오를 거예요. 아. 이거 아, 조약돌은 안 팔려요? 아 맞다. 조약돌 안 파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니 내 발 밑에 용암이 있다고 나한테 불이 붙었어. 돌 아래. 이런 무슨 폐기한 일이 다 있나? 여러분들 그거 안 사세요? 경험치 쿠폰? 쿠폰이요? 경험치 쿠폰 어떻게 사는데요? 그거 돈으로 살 수 있는디? 얼마요? 30만원 어, 50만원 50만원 몇 배 몇 배? 그거 3배 뭔데? 나쁘지 않은데? 전 그냥 사는데? 3배예요? 3배 30만원? 50 너무 비싼데? 비싸긴 한데 저는 레벨 올리려고 해서 사고 있는디? 뭐 사람마다 다른 플레이니까요. 오씨 여기 인챈트 효율 곡괭이 흑도 빨리 캐지네요? 미친 게임 쩐다! 진짜요? 예! 아니 모르고 흑 해가지고 아이 흑...
뭐지? 횃불로 캐야지 하는데 바로 캐져가지고 뭐야 이거 하고 캐니까 다 캐지네요? 자갈도네? 개쩐다! 영자님한테 따져가야겠다. 하나 따져. 뭘 따져요? 아니 아까 전에 감자 같은 거 사서 하랬거든요. 그래서 암시장에 영자님 안 믿고 샀는데 구운 감자 있잖아 알고 보니까 따져가야겠다. 한 시간 했네. 저는 인챈트 조심하라고 했죠. 인챈트 잘 부탁드려야겠다. 네. 전 다녀오겠습니다. 저분도 내가 보기엔 사기당한다. 저분 이제 오시면 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근데 효율 하나 말렸어요? 누구님도? 효율이랑 내구성. 확실히 좋겠네. 행운이 안 붙어서. 아쉽네. 이거 자동으로 문 열리는 거 이거 되게 좋다.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청사 줬죠. 저 아까 사고 간다고 말하고 가지 않았나요? 그때 제가 없었나 봐요. 저 처음 듣는 사실인데. 어휴. 아니 먹는 줄 알고 감자 사라고 추천해 준 거였대요. 세상에 마상이. 그거 제대로 안 물어보신 선생님이 잘못이네요. 아니 농사한다고 했는데 누가 구운 감자를 사라고 해요. 말해줄 때는 감자 농사한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거 조심한데? 예 이거 따질만 했죠? 아 오케이. 아니 근데 인정할게요. 솔직히 그 농사한다고 했는데 구운 감자를 사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아니 나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샀죠. 그냥 감자 줄 알고 샀대요 저분은. 신은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뭐야 채팅이 안 쳐지네요? 아 그래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안 쳐져요. 네? 뭐? 오늘 파괴 못 하지 않아요? 왜 오늘 파괴가 왜 돼? 자기가 부쉈나? 부수면 돈 들어오나? 근데 안대 치는 거 보면 안대를 누가 쳤어? 나 안 보이는데 그런 거 채팅? 이게 같은 지역에만 좀 보이나 봐. 아 오케이. 채팅이 저거 잘못 설치한 거일 수도? 근데 삼식이가 안돼 하고 비명 지르던데요 채팅으로? 아 AS. 아 내가 보기엔 삼식이가 뭔가 잘못했는데 AS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 근데 저거 그건 같아요. 우리 혼동 줄라고 맞잖아. 지는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선생님 뉴스 속보 뜨셨네. 아 농사한다 했는데 누가 지금 다 사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요. 저요 선행이가 선행한 거예요. 근데 운영자분이 인기가 알려주긴 했어요. 암시장이 사서 하면 된다면서? 어쩐지! 다준이 인챈트 어때요? 잘 됐어요? 저 인챈트 하러 갈게요. 저 인챈트 그냥 소소하게 나왔어요. 효율 내구성? 행운? 아 근데 내구성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소소 정도면 행운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완전 배드예요. 저 그냥 효율만 붙었어요. 혹시 다준이면 그거 안 했어요? 그래요 여기 뭔가 이상하다니까 여기 잠깐 발라주실 때 아 이거 금지된 인챈트라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 안 나왔나요? 네, 전 그거 안 나왔어요. 와, 누군지만 그럼 그냥 바로빵이었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거. 몇 번 선택하셨어요? 저 세 번이요. 금지된 인챈트. 전 6번 했거든요. 와, 다 똑같은 거 안 하시네. 전 5번이요. 왜 마을에 조합 상자 있나요? 마을에 조합 상자는 모르겠고. 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아니 근데. 제가 나름 성을 멀리 설치한다고 멀리 설치했는데 바로 코앞이네요? 되게 당황스럽다. 천천히라서 네 이거 성... 아 멀리 안 돼요. 고만고만해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내 집이 코앞이라 되게 당황스럽네? 되게 가깝다. 보자. 떨어졌잖아. 올랐고 아 지금 벌써 도박하시나요? 아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메뉴창만 보고 계신 거 아니죠? 파느라
하느라. 이 돈으로 뭘 사서? 어? 뭐가 변덕보고 싶은가? 야씨 너로 정했다. 네더앱을 기본으로 10개 줬죠? 네. 아 거리에 따라서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떤지 뭔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안 보일 안 보일 때가 있었어가지고. 이거 여러분 10분이라는 시간이 네 굉장히 기네요. 왜요? 그 제가 쓰고 있던 게 경험치 300 쿠폰 10분짜리거든요. 예. 아 이거 다 쓰면은 빨리 가서 인챈트 한 번 더 해야겠다는데 계속 안 끝나네 이게. 아 경험치는 메뉴에서 쓸 수 있는 거였나? 선생님. 아, 네. 아 선생님 또 뭐? 아 이거 이게 지금 다른 거는 다른 아니 경험치를 쓰는 방법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다른 걸 입력시키다가 경험치 쓰는 법을 까먹었지 뭐요. 그래서 경찰서에 길 잃었다고 울었었는데. 인챈트 하고 올게요. 사기 당하고 네. 오겠습니다. 땡. 즐거운 사기 되세요. 어 이렇게 일단 이렇게... 당근 코인 탔습니다. 암시장. 저처럼 아니, 다이아블럭 코인 타세요. 아 다이아블럭은 그 여러 개를 못 사니까 차라리 여러 개 살 수 있는. 아 요거구나. 아 나 뭐 사지? 혹시 그 마을 얼마라고요? 마 못 사요 못 사요. 그 경험치로만 살 수 있어요. 아 그. 아, 경험치를 돈으로 바꾸는 거요. 얼마죠? 어? 경험치를 돈으로 바꾸는 거. 그... 아, 그 네더별을 돈으로 바꾸는 거. 30만 원이요. 30만 원? 30? 어, 할 만한 거 같은데. 그래요? 할 만한데? 응. 돈이 선생님이 할 만하다면 할 만한 거죠. 데미지 저거 데미지도 나쁘지 않아. 저한테 개당 30에 파실래요? 그럼 선생님? 아니요. 저 하트 살 거. 대성. 아 끝났네. 경험치 아. 쿠폰이 살만한가 님들? 전 샀어요.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나중에 좀 쓸 곳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별로 필요 없는데? 아 끝났다 세배.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꿀팁 드릴게요. 인챈트 중에 비거르라는 거 먹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어 네 그게 제 거 그 이게 효율이래요. 더 네네. 빨리 깨짐. 그러면 효율도 있고 비거럴 어. 그것도 있으면 뭐 두 배예요? 두 배가 돼. 두 배. 그러면은 왜 갑자기 노래 불러요? 질문을 했는데. 아니 그런가 보죠. 왜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아 화낸 거 아니. 물어본 거임. 화를 내시네. 섭섭하게. 아 화낸 거 아니에요. 당근 코인 이제 슬슬 가격 본다. 너무 비싸. 코인을 한번 봐야겠구만. 당근 코인 떡상하냐? 57. 다이아 어때? 다이아 어때? 언제 올라 이거? 언제 올라가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과도한 도박을 아니 다 잠깐 떨어졌어 다이아블록 50만 했었는데 다시 9만 됐어 이런 거지 같은 새. 여러분 진짜, 과도한 왔어, 도박은 왔어. 좋지 않아요. 아 선생님 괜찮아요. 지금 몇십 초 뒤에 다시 그거 변동됩니다. 선생님 오를 겁니다. 어디서 사요? 오를 겁니다. 인챈트 상점이라던데요. 인챈트 상점? 인챈트 감사합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를 거예요. 저도 인챈트 건데 했는데 좋은 거 나왔어요. 개척자 상점에서도 팔던데? 뭐 나왔길래요? 저 엣지랑 효율이요. 효율 4랑 엣지 2. 엣지는 뭐야? 엣지가 좀 더 빨리해지는 거. 어, 빨리해진다고요? 잠깐만요. 콩콩님 아까 들었던 건 비건인가 뭔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비걸. 몰라요. 엣지 저것도 정확히 저 인챈트 상점분도 잘 모르시는 거 같더라. 바뀌었어. 아! 당근 떡락했어! 다이아블록 당근 떡락했어. 근데 한 번 더 탄다.
한 번 더 타본다. 한 번 더 타본다. 오케이, 수박. 똥, 떡. 당근 덕락했어. 당근 두 번 떨어졌나요? 예, 당근 무조건 떡상합니다, 이거. 당근은 떡상한다.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거, 이제 더 떨어질 나락이 없어요, 당근은. 제가 보기에, 당근 200원 떨어졌죠. 경험치 쿠폰 어디에서 또 판다 했었죠? 그 개척자 무기 파는 쪽이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뭐가 있지? 저 오늘 경매 참여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아니 이게 돈이. 근데 이거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삼식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삼식 어차피 하나밖에 못 들고 가요. 그래도 저거 들어가면 배 아프잖아. 삼식이는 못 이길 텐데. 돈이 아니 개척자 무기를 두 개나 샀다니까요? 왜 못 써요? 아 그러면은 없겠다. 아 그러네. 쟤 네덜별 없네. 저 인챈트 좀 하고 올게요. 여기였다. 길을 좀 외워놓자. 이거 아이템 창이 너무 많은데?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성악하셨어요? 그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성악했습니다. 꾀꼬리 같으시다. 감사해요. 제가 한곡 불러드릴까요? 시끄럽다는 얘긴가요? 아니요. 본심. 한 세트도 가능하대요 여러분. 혹시 하고 계신 분들 하세요. 미쳤어요? 이거 자주 방문하면 보너스 주는 것 같아요. 왜요? 제가 하나 둘 셋 안 좋은 게 나오면 안 되는 게 나왔으니 다시 돌릴게요 하고 성대모사 그냥 따라했거든요. 그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하더니 행운 줬어요. 어머 그거 눈꽃님 아까 이득 봐서 한번 한번 듣게 주는 거임. 다음에 또 하면 누가 갑자기. 그거 흑우가 되는 길이에요. 원래 두 번째는 좋은 거 주거든요. 그럼 한번 맞고 애들이 전달 못하고 계속 하거든요. 전문용어로 공사 치는 거라던데 제가 공사에 당한 건가요 지금? 네. 그럼요. 아이고 세상에 이거 무서운 동네잖아 이거. 맞아 지금 저 당근 코인 있잖아요. 네. 그냥 농사 땅에 심고 있어요. 세배 50만 원? 너무 슬프잖아. 멋있네요. 떡상 안 하려나 봐요. 제 돈 여기다 뿌리고 있어요. 개반지 사가지고 씨 아무리 심어도 끝이 안 나요. 아씨. 어떡하면 좋을까요? 눈코님 지금이라도 그만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0억이라 하나 더 사야 될까봐요! 아 통화 갔다 와야겠다. 저 재밌는 걸 봤어요. 여보세요? 네네 가는 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님 그 소식 들으셨어요? 뭐야? 탐식님이 개척자 무기가 두 개예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한테만 얘기해주는 것처럼 말했는데? 네? 그냥 말하고 다녔는데요? 그걸 말하는 것처럼 했다고요? 그렇게 쓰고 다니면서? 왜 두 개 있는지 나가 이런 것도 들으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왜요? 추측은 했어요. 여러분 혹시 퀘스트 깨셨어요? 아니요 전 아직 안 깼어요. 시청자 치료해줄 돈이 없어요? 사과 살 돈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그쵸. 저 지금 네. 저 코인하고 있거든요, 양띵님. 저도 코인하다 망했어요, 지금. 여기 조금 코인하고 있어요. 네. 여기 좀 안 좋은 애들 모여 있어서. 지금 네. 혹시 그 암거래 네. 그거 하고 있어요? 네, 암거래 하고 있어요. 네. 네. 코인 탔거든요. 저는 다이아블로 코인을 타 가지고요. 지금 여기 저는 치료장입니다. 좀 안 좋은 애들 많아요. 혹시 암시장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양띵님. 나쁘지 않은데? 저도 한번 코인 한번 타볼까요? 어차피 네. 그 돈 뒀다가 뭐합니까? 굴리고 있어야죠. 맞아요. 저 비싸질 때 팔면 되는 거고. 사람이에요. 아시죠? 저 근데 위험도가 되게 높은데? 이게 위험도 높은 걸로 있습니다. 하이 리턴, 그런 게 재밌지.
그게 재밌죠. 하이리스크 하이 여기. 그런데 재미점이 있어요 원래. 아, 나 이거 한번 코인 해야겠다, 이거. 느낌 온다. 아, 느낌 온다. 나 무슨 거. 어느 라인 탔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 두 저는 개인데. 다른 저는, 라인 탔습니다. 전 다이아 탔습니다. 다이아 두 개요. 아, 오케이. 인생 무슨 잼? 탕진 잼! 탕진 잼! 와, 이거를. 눈꽃님, 그 인챈트 할 때 똑같은 거에 다시 발라도 줘요? 아니 그건 안 돼요. 아니요? 아, 새로 들어가야죠. 네. 느낌 보고 괜찮은 거 하나 골려야겠다. 저 양심이 없어가지고 가능한가 물어봤잖아요. 죄송한데 양디님 좋으시기도 화면 암시장 화면 보고 계세요? 어, 네네. 이거 탈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네요?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네. 예, 예. 근데 혹시 몇 분 뒤에 바뀌나요? 3분 47초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그, 만약에 암시장에서 다이아 블록을 샀어요. 써도 네, 되나요? 가능합니다. 네? 예. 네. 아, 오케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금투구는 제작해도 되나요? 예, 네. 가능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써요, 저. 다이아 블록으로. 떨어지더라도 선행님 믿지 마세요. 선행님 사기당해. 아니 선행님 망했거든요. 믿지 마세요. 아 망했다가 다시 저 탔어요. 네, 다시 올랐어요. 예 수고요. 전보하면 돼요. 인생 무슨 잼? 당근 잼. 이걸 당근을 타? 저 당근 1000개 샀습니다. 자 계산되고요. 계산. 돈 얼마 있는지 계산되고요. 죄송한데 그 1000개 지금보다 두 번 더 비쌀 때 샀습니다. 아, 당근 떨어졌어요? 아 당근 떨어져서 이제 오를 일만 남았어요 떡상. 맞아 오를 일만 남았어요 당근. 날개 펼칩니다. 그렇네요. 이거. 나도 사볼까? 당근? 사야지 이거. 나 이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살만한데? 이거 칼 만들 수 있었나 다이아 칼? 못 만들어요. 아니요 사야 돼요. 다이아 칼 안 돼요. 철칼까지만. 철칼도 안 됐지 않아요? 아 철칼 안 돼요. 돌칼까지. 여러분 있잖아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만 버벅거리고 있나요? 아 저 아까 저 마을에서 저도 안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아 그래요? 우리 아,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끼리 돕고 좋아요. 아 돕고 좋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그 양띠님. 예. 경찰님한테 물어보면 되게 친절하세요. 경찰님. 아, 경찰이 많은 거 알려줘요? 아니거든요? 네. 저 오프닝 때 패기 넘치게 1대6 가능한 눈꽃이라 했는데 그 6에 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니, 힐에 제가 없고 6에 간만에 제가 있어보면 어떨까? 1을 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쵸. 혼자 개 잡자면 무시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거 걔 잡으면 그 개척자무기 제거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맞아 그거 시스템인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일단 제가 지를 네. 게 이건데 실패하면 더 지르고 싶은데 그 더 네. 가져올 건데 일단 네 번 되나요? 적립? 한 번에 네 개 다 네 번을 미리 해달라고요? 아니야 이거 하나 하고 만약에 안 좋은 게 뜨면 제가 다시 갖고 올게요. 그러니까 적립 3회 적립.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저기 10만원 넣었어요. 아 100만원 넣었어요. 100만원 갑시다. 네 한번 돌려볼게요. 네 5번이요? 5번이요? 네 5번이요? 봐봐요. 여기요. 이게 그건가요? 이거 나이트 비전은 그거 아니죠? 제가 그 농사가 잘 자라는 모자 하나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홀티컬처. 홀티컬처? 오케이 좀만 기다려봐요. 제가 금투구 하나 더 갖고 올게요. 네. 잠깐만, 여기 혹시 마을에 인챈트 되는 그거 없나요? 그 조합대? 아 조합 인챈트래. 그 뭐죠? 조합 상자요? 네네네네네. 없을걸요? 아 오케이 금방 나갔다 올게요. 잠깐만 이제 마을 밖에 나가면 되니까 한번 물어보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돈이 부족하다고? 아, 설치해 드릴게요. 아, 설치해 주신다고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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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튕겼다. 네. 잠깐만요. 금방 다시 들어갑니다. 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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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게이트 게이트. 역시 물어보길 잘했어요. 오케이. 여기 잠깐 들어갈게요. 그렇죠. 네. 어, 돈이 살짝 애매한데 뭘 팔아야 되지? 아, 여기 있다. 석탄 있다. 석탄 있다.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철통을 못 사가지고. 뭐야, 이거 얼만데? 뭐야, 금블록이 35만원이야? 눈이 의심되는데? 떡상했나봐요? 아니, 개떡상했나? 뭐지? 그, 잠깐만요. 35만원이라고? 네. 잠깐만, 여기 네. 계세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네.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비싸? 35만원? 철투구가 얼만데? 철투구가 얼만데 저게 저렇게 비싸? 금이? 금투구를 만들면 안 됐었나보다. 아, 철투구 3만원밖에 안 하는데 큰일 날 뻔했네, 씨. 자, 메뉴. 큰일 날 뻔했잖아. 이걸로 사야 돼, 이걸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큰일 날 뻔했네. 하나, 둘, 셋. 세 개. 철투구, 철투구. 금투구는 필요가 없었네. 오케이, 오케이. 와, 대박! 제가 금투구는 조합이 가능해서 금투구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철투구가 아~ 3만원밖에 안 하네요? 와, 끝날렸네? 어, 금투구는 조금 아깝네요. 자, 한번 갑시다. 자, 네? 다섯 번. 네? 다섯 번. 제가 원하는 거 뭔지 알죠? 제가 원하는 거 네? 뭔지 알죠? 홀리? 어, 홀리 컬처. 오케이, 홀리 커처. 호티 커처. 네. 자.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호티 커처. 이번에 두 번으로 가볼까요? 두 번. 네. 호티 커처. 그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호티 커처? 진짜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온다고요? 오케이, 한번 더. 호티 커처.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안 나올 거라 생각 못했는데. 아, 근데 거짓말쳐 지금 딱 아닌가요? 어디 갔죠? 아, 안 나왔네요. 어? 이거 뭐야? 안티베놈이랑 뭐예요? 포토? 안티베놈은요. 어, 잠시만요. 저 때리면 독 걸리는 거 아닐까요? 포토는 플레이어가 햇빛 아래에 있으면 배고픔을 채워준다네요. 아, 오케이. 그러면 안티베놈은요? 어, 안티베놈은요? 어, 독 데미지를 느리게 받습니다. 그게 다예요? 아, 오케이. 적들에게 받는 데미지 감소래요. 데미지 감소. 적들이요? 몹.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저는 시도 때도 없이 광물을 캐가지고 돈을 번 뒤에 당근만 사고 있습니다. 당근만? 언젠가는 제가 당근 만개를 모두 구매해서 할렐루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 것입니다. 아, 어린 양을 저번에... 구원해 주소서. 어린 양을 구원해 주소서. 제 인벤창에 당근으로 한가득 채울 것이며 가방으로도 당근을 채울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면 전염이 될 것 같으니 다음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짭짤하게 벌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엔 양띵 자매님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그냥 뛰어다니면서 씨앗을 캐고 있습니다. 어, 게으르구나. 양띵님. 예? 예. 반성하십시오. 그 돈으로 당근을 사서 일단 재배를 한 다음에 당근 코인을 다셨어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요. 저는 심었다가 떡 사가면 팔면 되고. 저는 지금 레벨이 29라서 30을 만들고 인챈트를 하러 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예, 인챈트 하는 거는 돈만 필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자매님, 할렐루야. 예. 네? 무슨 얘기? 레벨이 필요 없잖아. 레벨은 제가 잘못 이해한 거죠? 잘못 이거나... 얘기하신 거죠, 지금? 그럴 수있습니다. 할렐루야. 첫날에 혼돈하는 이 어린 양을 저희는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어, 안아주겠습니다. 아,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레벨 30으로 뭐 체력 같은 거 사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맞습니다. 아, 그럼요. 네. 어, 자매님. 카메라 알아듣죠. 자매님. 네? 인젠트를 하지 마십시오. 왜요? 저한테 죽어주셔야 되니깐요. 미지 정말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미지였습니다.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이 한 것 같습니다. 예스! 할렐루야. 야, 다들 신호기는 설치하셨나요? 아, 그럼요. 이게 생각보다 성을 멀리 설치한 줄 알고서는 기뻐했더니 어우, 눈 뜨니까 마을이 앞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위치 어딘지 알 것 같네요. 네네네. 제가 어, 저는 분명 멀리 설치했거든요. 어, 근데 마을이 바로 눈앞에 있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평화 콘텐츠입니다, 저희. 누가, 이거 한국인은 못 깨는 게임 그겁니다. 이거 원래는 이거 다 같이 개척자들이 통일하고 살 수 있는데, 괜히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풍족하게 살다가. 맞습니다. 그렇게 평화 컨텐츠를 즐겨주십시오. 양띵님. 양띵님을 차갑게 돈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부모님께서 밥을 먹으러 오라 해서 잠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맞죠? 네, 맞죠. 세상에. 아, 부분네 또. 아, 우리 팀에 사탄이 있었어. 같이 죽이시라. 사탄에 쓰이신 분이 계시네. 열심히 구합니다. 와, 일단 저도 3일차 때까지는 평화롭게 지내야죠. 네, 저도 어, 일단 기간 있을게요. 네. 어, 비오니가 이쁜. 아, 이게 지금 아 이제 단체 통화가 아니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 문제다. 아, 좀 큰일인데 제가 모자를 먼저 그 홀티커처라고 하는 모자를 뽑아가지고 그 모자로 약간 이득을 많이 볼라 했거든요. 당근 같은 거 키워서 이득 좀 볼라 했는데. 당근이 안 나와버리네? 당근이 나와야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당근이 안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걱정인데 당근 필요한데 일단은 이것 좀 해서 어? 나 10만원이 있었네? 이 정도 금액이면 일단 100만원 또 모아서 그 100만원으로 해야 되거든요? 청금석이랑 해가지고 100만원 모으고 그러니까 이거 녹여야겠다. 잠깐만요. 녹여. 철 좀 녹여. 철 좀 녹이고 그리고 이제 창고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창고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아 돈이 문제야. 돈이 생각보다 너무 애매해요. 용암 소리 들리는 거 보선 근처에 뭔가 있는데 이렇게 석탄 자, 이거 여기 있고 그리고 거랑 어 석탄 행운을 빨리 뽑아야 될 것 같은데 행운 곡괭이까지는 뽑고 가야 되나? 석탄 꺼냈잖아. 아 철이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봐서는 이쪽이거나 아래거나 위거나 이쪽인 것 같은데 느낌? 어 여기다. 오케이 동굴 제발 다이아몬드 너무 비싸더라. 다이아몬드 사서 쓸라 했는데 다이아몬드 가격도 꽤 돼가지고 이거 좀 철 있으니까 그 철로 이따가 곡괭이 만들고 횃불 그리고 이게 먹힐지 모르겠는데 아 안 먹히네. 이게 쉐이더가 있으면 안 먹혀가지고 약간 두시가 그리고 이제 횃불 들고 다니면 되기도 해가지고 자 행곡 뽑아야 될 것 같아. 일단 곡괭이 하나 하고 다이아를 좀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이아를 좀 구해서 뭐 슬라임 소리 여기서 다이아몬드로 좀 이득을 챙기고 뭐 슬라임 되게 크네. 용암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좋아. 제발 다이아몬드 그걸로 인챈트 할 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요
오늘 홀티커처를 무조건 뽑고 농사땅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득 좀 챙기자. 제일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낚시를 좀 할까요? 여기 또 좀비 좀 나오네. 좀비 스포너 발견해 놓은 상태라서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다이아몬드 절대 없어요. 뭐야, 복사됐나? 제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요. 청금성 많은데. 어, 다이아몬드 떴다. 오케이,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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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좋죠. 다이아몬드 뭐 없을 리는 없어서. 곡괭이 두 개 인텐트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랑 지금 청금석 해서 그 청금석으로 돈 좀 만지고 해야 될 것 같아. 자, 돈 좀 만지자. 이걸로 다곡 두 개 만들. 일단 하나만 만들죠. 일단 하나만 만듭시다. 하나 만들고 이거 철곡 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청금석 여기 있었는데 오케이. 여기는 청금석들 싹 다 캐자. 제발 무조건 홀티커처 오늘 꼭 뽑아야 돼요. 저 지금 따로 통화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홀티커처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자, 다시 통화방 갑니다. 홀티커처 여러분, 저의 목표는 오늘 홀티커처입니다. 좀 약간 비싼 느낌이 드는 건 저만? 아, 맞다 님들 그거 경험치 세이브 잘 이용하고 계세요? 네. 아니요. 경험치 왜요? 세이브가 진짜 편해요. 그냥 그 뭐 만약에 뭐 버프를 사든 체력을 사든 그 경험치 그 저 이거 종료가 언제예요? 종료가 언제예요? 경험치 세이브? 그냥 어떻게 해요? 아 잠깐만요. 아들 뭐 돈 많이 버셨어요? 제가 아래로 내려오실래요? 네. 네네. 오! 다들 돈 많이 버셨어요? 오! 환청기 들려요! 아니요? 삼식님! 예. 보셨어요 방금? 삼식님 오시니까 바로 아래로 내려오세요 하는 거? 그러니까 와, 왜 저한테 왜 그러시지? 진짜 그러니깐요. 아니 저 아까부터 저거는... 뭔 말했는지 알았어요? 저 두 분이? 뭐요? 삼식님 개척자북이 두 개라고 좀 견제해야 되지 않겠냐. 죽이면 어, 우리가 정말요? 먹을 수 있는데. 네네. 아 진짜로? 어, 오셨네. 하이염. 아 그랬어요? 하이염. 무슨 얘기하고 오셨어요? 아 그거 말해줬어요. 그 경험치, 경험치 세이브 사용하는 법 몰라가지고. 아니 세이브를 몰라가지고. 근데 그거 어차피 지금 300화나 레벨업해서 300화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에이. 약간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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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똑같아요. 근데 죽을 때 편하니까. 아 죽을까봐? 제가 좀 많이 죽어가지고 저는 많이 썼어요. 네, 틈틈이 그냥 뽑아주면은 어? 어차피 인벤처도 네. 많이 안 차지해서. 어 내 성 어디 갔지? 네? 삼식님 성 없어졌어요. 아 맞아 삼식님! 아까 네. 그 파괴됐다 뜨던데? 삼식님 그거? 아 그거 잘못 설치해서 공지하 해주시던데? 아 거리가 멀어서 몰랐어요. 왜요? 그 꼬셨어요? 아니요? 뭘 꼬셔요? 꼬셨네. 아, 고소하셨냐고. 아 고소하셨냐고? 어, 아니요. 아, 어차피 아, 아니요. 아니요. 고소해야 돼요 말이야. 삼식님. 삼식님 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세요? 벌써 피 터지는데. 경매인구도 벌써 나오나? 벌써. 여러분들 뭐 경매는 하셨어요? 아직 네. 안 하잖아요. 빈민이에요. 정말 막판에 하려고요. 아 지금 입찰할 수 있어요? 어 여기 내 집 아닌가? 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시죠? 경매 넣은 돈은 못 돌려받는 거. 네, 네네 알아요. 아니 저 근데 제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떻게요? 안 찍어놨어요? 그럼 찾아야죠. 그 삼민이 집 어차피 거기잖아요. 그 마을 코앞에. 응. 네. 근데 왜 헷갈려? 아니 제 성이요. 제 성. 그러니까 삼민이 성. 그러니까. 성이 사라졌어요? 아니요 성이. 제 성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니 마을 코앞에 있는 게 삼민이 성인데 왜 모르는 거예요? 바로 나가면 있잖아요. 마을 가세요. 아 삼민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사실 좌표를 따놨다는 거 따랐네. 와, 떴다. 어, 뭐야, 뭐야. 좌표를 따놨네. 와. 어딘데요? 저 진짜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삼식님 치려고 쳤어요. 제 성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삼식님 잠깐만요. 저 볼게요. 찍어놨는지. 아, 안 찍어놨다. 그, 제가 마을에서 저희 집 오는데 있더라고요, 딱.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성에다가 블록 설치하면은 누구 성이라고 뜨지 않나? 아 그러면은 확인하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호, 어 다주님 여기 있다. 이거 다주님 성이에요? 어, 이거 삼식님 성 아니에요?
다신성 아니라고 했는데 삼신성이라고요? 네. 개웃기네. 이거요. 설마? 이거 아니에요? 설마? 설마? 잠깐만요. 이거 제 거라고요? 설마? 네. 누구 성인데요? 열어보세요 문을. 가까이 아니 문이 어딨지? 기다려봐요. 자기 성 모른다고요? 아니 모른다고 자기 성은? 어 아니면 삼신님 명령어 쓰신 거 기록 남아있으면은 거기서 확인 가능하거든요? 좌표? 그냥 불렀을 것 같은데 저거? 네, 제가 놀랍게도 명령어를 안 써가지고요. 어, 저 죄송한데 입구가 어 여기 입구 왜 열려 있지? 내 땅 아닌데? 그 삼식님 가면 열린 거면 삼식님이 주인이라서 열리는 걸걸요? 어, 이거 저 아니에요. 이거 제 집 아니에요. 아니, 열려 있었어. 네, 아니, 열려 있어. 제 집 아니에요. 그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철문 안 달은 거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 아닌가? 철문 안 달았으면? 철문 없으면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들어가지 마음대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었어. 안 아, 들어가세요. 아니 이거 이거 자신님 안 살 시도 아닙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 좀 손 좀 찍어 놓으세요. 아 삼촌님 성 찾으셨어요? 본인 성 찾으셨어요? 잠깐만요 저 여기 저 확인 좀 해볼게요. 네. 비밀번호 입력해 보시고 맞으시면은 그거겠죠? 이거 네, 국갱이 수리해도 되나? 어 여기도 내 집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 그러면 아 집을 아니, 기억을 못하네. 집을 잃으신 거 아니에요? 운영자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메시지 그 기록 있냐고. 그 제가 아, 보기엔 삼촌님 아까 운영자님이 수리하면서 성 파괴되신 거 같아요. 그냥 오늘 자. 네 오늘 하지 마세요. 혹시 오늘 언제 끝나냐고 홍보님 물어봤나요? 아니 안 물어봤어요. 어 제가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아 뭐 몇 시에요? 언제 끝난대요? 1시 50분쯤이었나? 아 아직 말이 남았다 다행이다. 아, 제가 아직, 저는 아직 네. 성을 설치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 봐야 돼서 안 물어봤다.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내 집 어디 갔어? 싸울게요. 갔다 갑니다. 잠깐만요. 아니 장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모아왔습니다. 아 실수했다. 잠깐만요. 경험 세이브 250. 오. 자 돈을 또 모아왔어요. 잠깐만 잠깐만요. 뭐 할라지? 메뉴를 검색했어야 됐어요. 자 투고를 하시나요? 아니요 이번에는 일단 곱갱이 한번 먼저 할게요. 자 네 번입니다. 네 번. 네. 곱갱이 하나 해주시고요. 어떤가요? 아까 효율 뽑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자 듣기로는 무슨 디그였나 아닌데 백. 배그였나? 뭐 있었는데? 그거랑 뭐였지? 뭐가 뭐, 아이 기억이 안 나네. 뭐가 뭐 그, 무슨 더 빨리 캐주는 거 있다다 있는데? 어 이거 엣지랑 넣었습니다. 어 엣지랑 비걸. 제가 말하기 딱 이거 두 개였어요. 이게 빨리 이게 신속 그거라면서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이거 빨리 캐줘요. 이거 한번 써보고 올게요. 얼마나 빠른지. 잠깐만요. 얼마나 네,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이거 얼마나 빠르지? 저 만약에 별로 안 빠르면 다의 곡괭이 새로 지르거나 아니면 투구 하나 갖고 올게요. 네. 오 일단 흙도 빨리 캐주고 오! 오 속도 효율보랑 똑같네. 마음에 들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행운이 없구나.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작업대 있나요? 작업대. 여기요. 오케이 오케이. 저 잠깐만요. 여기요. 나무 만들고 있었어가지고. 자 이걸로. 오케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아, 빨리 그 뽑아야 되는데. 어, 왜요? 왜 웃어요? 잠깐만요.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근데 진짜 빠른 곡갱인데 이거? 어, 그러면 이거 쓰고 잠깐만요. 이건 쓰기로 하고 저 투구 좀 사올게요. 네. 쓰자. 투구 두 개 할 수 있죠? 조금 남았습니다. 오케이. 네. 저 지금 인벤토리에 투구만 4개거든요? 아, 쓴 것까지 하면 5개예요. 머리에 쓰고 있는 것까지 하면. 자. 아, 그러네. 우리 정말 안 뜨나요? 만약에 확률로 친다면 뭐 10개 중에 하나 뜰까 말까인가요? 아니면 10개 중에 하나는 뜨나요? 10개를 하면 2개는 뜹니다. 아, 진짜요? 오케이. 그럼 지금 5개째인데. 네. 그럼 5개 중에 하나 뜬다는 얘기 아닙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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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홀티크죠? 오케이! 이거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 하나 세이브 해줄게. 아, 감사합니다! 아, 성자로 가야지. 아싸! 감사합니다! 만주 먹고 싶다.
드디어 머싸만주 24개 중 하나를 먹었습니다. 네. 아니 여러분 왜 어떻게 그렇게 안 먹어요? 저 벌써 엄청 먹었는데? 저도 먹었어요. 저 4개밖에 안 먹었어요 이때까지. 아니 저 17개 남았으니까 50개 가까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뭐 이지 모드가 아닌 거 아니에요? 스무? 이지가 아니면 여무가 안 될 텐데? 와. 속보 삼식 양띵 접선 중. 어디서요? 당근 떡상암. 여신상에서 접선 중. 당근 떡상암. 지금? 어 뭐야? 20분 뒤 경매. 그러면 이제 게임 30분 남았네. 와 삼식이 10분 속였네 그 와중에. 거짓말 쳤네. 뜨는데 저걸 속여? 아니 대단한 녀석이라니까요. 속이는 거는 너무 추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도 경매 어디 하실 거예요? 어 저는 한다면 네더 예별. 저는 헤르메스 신발. 아 저도 헤르메스 아니면 네더 예별이라 고민되네. 사실 하트는 못 따도 괜찮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거 해도 그쵸. 너무 그렇게 크지 맞아요. 않아서 2, 30개면 그또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어 2, 30개면 또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또 이거 마이너스에 설치해도 되죠? 그 성 제가 드디어 성을 설치할 거거든요. 상관없어요 그 좌표는 그냥 어이. 물리랑 공중도 아니면 아니 왜 지나가는 데마다 성이 있어. 이게 여기쯤 그쵸, 설치해야지 마을이라니까요? 여기쯤 설치할까 하면 여기에 시력이가 있고 아 여기쯤 설치할까 하면 시력이 빛이 보이고 아 이거 어디다 설치해요? 어쩔 수 없어요. XZ 좌표 1000 이내 육지래요. 오케이 오케이 저 그냥 이거 근데 죽으면은 어 배고픈다 아니구나. 저 그냥 누구 성 보이는데 그냥 근처에서 같이 살아요. 혹시 시력이 빛이 아, 관련이 뭐. 있을까요? 분홍빛이던데 신혼이요? 네, 색깔이 분홍빛이던데 잠깐 보니까. 아 저예요. 그 전데 저 주변이요? 이사 가세요. 저 민원 저 여기 혼자 기농하러 온 거라서요. 제발 아, 나가주세요. 아니요. 자 여기 저 살겠습니다. 문영자부터 갔다 올게요. 와. 영자님, 영자님. 아 예. 아 신청서를 보낼까 예? 하다가 그냥 여유로우실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성을 사려고요. 네네. 아 성을 설치하려고요. 음흠. 혹시 제가 있는 위치에 성이 설치가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아 예예. 만드가 출동. 오케이. 어 여기면은 네. 잠시만요. Y 좌표가 조금 높아요? 애매할 것 같. 그러면 잠시만요. 조금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좀 높은 지대긴 해가지고. 잠시만요. Y좌표가 몇이었지? 85였어요. 어서요. Y좌표 몇이었냐? 85요? 아 여기는 85였어요. 85면 살짝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여기 자꾸 성이 보여. 아니 한 80이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니 여기 설치하려고 왔는데 옆에 성이 보이는데 이웃주민 해도 되나요? 네 바로 이웃주민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러면 아 이거 색깔이 누구 이웃일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해? 가는 곳마다 시루기가 보이는데 나보고 어디 설치하라는 거야? 아 원래 그렇습니다. 아 저 이웃주민 원래... 좀 네 여기 할게요. 저 이웃주민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야 오른쪽 어느 방향으로 설치해드릴까요? 어 제가 여기 보고 있는 이쪽이요. 문이 이쪽으로 딱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쓰고 오면 오케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때 이렇게 네네 오케이 자 깔끔하게 설치드립니다. 아 빠르시네. 아 제가 마침 딱 농사형이 필요했는데 얘기를 안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아마 이거 안 하시면 농사형 안 하시면 뭐 하시게요? 아 제가 네, 가운데 그, 신호기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네. 그거 이런 정보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죠? 제가 그걸 뽑았거든요. 아 당연히 그, 홀티커죠. 어떤 거요? 홀티커죠. 아 홀티커죠. 이미 아 이미 근무자 하겠다고 한 물어본 순간에 아 홀티커처 하시겠구나 아, 생각했어요. 그쵸. 근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근무자 금 블럭 하나에 35만원이더라고요. 금 철수고는 3만원인데 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걸로 만들었으면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 큰일 날 뻔하셨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잘 살게요. 이거 시록이 꽂는 네. 것까지 아, 확인하고 맞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록이 위에 꽂으시면 네. 됩니다. 시록이 여기 있죠? 일단 오케이, 길안내 오케이. 드립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시록이 길안내? 어? 떨어졌다. 아이고 이게 성으로 성이 두 개가 되면 텔포가 되는 거라 지금은 텔포가 없죠? 네, 성이 두 개가 되면 텔포가 됩니다. 아, 오케이. 어디에요?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요. 올라가셔서 올라가서 자, 오, 어렵네. 여기서 이건가요? 여기, 여기, 뒤, 네. 여기, 오케이. 여기, 한가운데. 됐습니다. 오, 오케이, 됐습니다. 공지 저만 보이는 거죠? 노태 네. 국가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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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네, 농사 열심히 네, 할게요. 네, 네, 화이팅. 오, 돈 대박 많이 벌었네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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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미친, 30만 원밖에 못 벌었네요. 애매하네. 30만 원이면 뭔가 되게 큰 돈인데, 살짝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네, 피 같은 노력이 이 정도 이득이다. 천 개를 사서 30만 원 이득이면 만 개를 샀어야. 300만원 이득이네. 뭐지? 그렇구나. 혹시 이 헐 그 네? 컬처 모자가 가만히 있으면 네. 빨리 자라는 거 아니었나요? 주변이 빨리 자랍니다. 막 엄청 빨리 자라진 않고. 아 그래요? 엄청 빨리가 아니었어요? 아, 아 근데 그거만 있어도 근데 엄청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그 근데 후디 컬처 모자와 이, 모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네. 예, 엄청난 스타일을 발휘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좀 잘하는 예, 초반에는 게... 아 그렇게 빨리 안 자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여기 보여요? 이거 하나 자른 거. 이 지금 여기도 하나 자랐었나요? 어, 어 자라는 게 눈으로 보여요 지금. 네, 눈으로 보이는데. 어, 왜? 혹시 범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여기 서 있으면 한 여기 다 되나요? 일단 성 주변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 이 모자 쓴 거 자체만으로 성 주변 다 자란다고요? 이 주변 대충 대략적으로 와. 그러니까 성 범위가 한 성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제가 네. 예전에 농사할 때는 네. 이거 캐고 네. 캐고 나서 이게 다시 보면은 뒤돌아해 보면은 다시 자라 있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정도면 대박인 것 같아요. 범위가 그렇게 넓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많이 심을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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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최대한 미리라도 오늘 가득 심어 놓으시고 호티커처 있으시면은 네. 다음 차에 시민 뽑으시고 시민분한테 모자 씌워놓고 이러고 있으면은 충분히 이득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오케이 오케이 아예 감사합니다. 밀려야겠다. 오케이. 뭐 어디 아 거기 인챈트 상점에 루테님 루테님 네네네네 저희 저번에 그 테스트 방이에요. 아 그래요? 그 네. 씨앗이 행곡으로 캐면 잘 나오나요? 그거 옛날에 테스트 해봤는데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아, 옛날에 그런 썰이 돌았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완전 썰이었어요 그냥. 제가 행곡이었나? 제가 아는 거는 행곡으로 자갈을 캐면 무조건 부스돌이 나온다는 정도? 맞아요. 네. 그거는 맞아요. 농작물도 뭐 행곡으로 캐면 잘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옛날에 뭔가?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아, 제가 확인했을 때는 아니었어요. 오 역시 혹시 유튜브에 영상이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아? 거라. 아니요 기본적이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들 모르잖아요. 네 루테님 찍어주세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귀찮은데. 아, 네. 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마크 루머. 루머를. 아, 다주님. 와. 많이 나온다고. 아, 다주님. 괜찮죠. 좋아요. 진짜 괜찮죠. 아, 방금 되게 괜찮았어요. 아니, 그 많이 루머. 나온다고가 아니라 마크 루머라는 타이틀 너무 좋았어요. 어? 네, 괜찮아. 영상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저는 그거 뭐지? 생각했는데 루테님 스타일로. 행곡으로 캐 행곡으로 씨앗 캤는데 999개 나왔다 키키키키키키 이거 생각했는데 그 알고 보니 영상이 아니고 아니요 저 사실 팩트만 얘기해요. 팩트만 얘기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물음표를 달면 되죠. 아니요 저 다 팩트밖에 확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알고, 하냐면 어떻게 했더라 그렇게 할 때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임. 아 맞아요 그 아 찾았습니다. 아, 기억 안 나요. 아, 제목을 저만 정하, 저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서.
헷갈려요. 아. 여러분 같이 사기 해서하기 때문에 헷갈리. 누군가가 저 사실 약간 그거예요. 그 뭐지? 인형이에요, 인형. 사실 아,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역시. 지령이 내려와요, 지령이. 아, 돌이시구나. 어. 약간 지령 내려옵니다. 달려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약간 어떻게 파이어냐. 그래 다이아 사서 쓰는 거 어때요? 써도 된대요. 그거 사서. 사서 썼어요. 네, 사서 했어요. 50만 원에 9개요. 그거 원래 근데 그거 한다 했잖아요. 뭐야? 그 뭐더라? 그거 있잖아요. 바노브 고개? 아니, 그 투자 코인? 투자. 네, 코인. 아, 이제 접었네요? 아, 코인 접었다고요? 선생님. 선생님 손 떼셨어요. 혹시 안 좋은 사건으로 접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요. 저도 이득은 봤는데. 네네네. 노는 돈으로 하는 건 맞는데 귀찮아요 그냥. 뭐라고요? 저 그렇게 목매달았는데 30만원 이득 봤다니까요 지금. 아니 당근이 약간 저게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락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루테님 지금 본인 안 하신다고 지금 막말하시는 건가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저 당근 바로 시작했어요. 이거 근데 아 그래요? 와 진짜로 이거 너무 죽기 싫은데 어떡하죠? 어? 응? 당근 가격 떨어졌는데요 루테님? 어? 시작했는데요? 이거 곡괭이 진짜 빨리 난다. 효율 곡괭이. 아니 둥근이 잠깐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 이거 무슨 생존 서바이벌인가 이거. 저 뻥아치고 그 경매 몬스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 그렇게 좋게 생각하세요. 경험치가 많이 있다. 맞아. 아니 둥근이 그거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아니 둥근이 꿀팁 드려요? 제가 아까 겁나 많이 죽었죠. 그 이유가 네. 경험치 세이브로 모든 걸 저장해놓고 죽었어요. 경험치 그럼 죽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렇긴 해. 아니 경험치 세이브 해놓고 죽으세요. 제가 녹이고 있는 광물이 있는데요. 아 그렇다면 근데 그게 어디 갔죠? 아, 그건 저한테 묻죠? 그건 저희는 몰라요. 그걸 왜 저희한테 묻죠? 실은 어디서 구해? 거미를 잡아야 되나? 거미냐? 거미 잡아야죠. 어우 투자급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이거 30회 하다가 패배하니까 간에 기별도 안 온다잉. 그럼 제가 방금 머싸만주를 먹으면서 생각한 건데 네. 그 네. 이게 1일차라 있는 거지 나중에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닌가? 뭐가요? 머싸만주요. 끝까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 옛날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챙겨줄까 했는데 아니군요. 그 인베만 차지합니다. 아 그 뭐지? 그 보라색 황금사가 어떻게 사요? 어떻게 만들어요? 팔아요. 파는 거예요. 그거 만들면 안 된다 했어요. 아. 천만 원에 아. 팔아요. 아니 잠깐만 근데 천만 원에 샀다고 삼식이는? 뭐 지금 뭘 했대요? 샀대요? 아니 그 아까 양택 누나가 그거 아니었어요? 딱 얘기해 주시는 게? 그 삼식이 어떻게 산지 알아요? 딱 물어보고 그거 퀘스트요. 딱 그 퀘스트가 있었잖아요. 딱 하는 얘기가 그 얘기 같았는데? 돈이 아, 많으니까 네더에별. 아 근데 네더에별로도 못 사는데? 그 황금 사과가 아니었나? 결과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퀘스트가 그거였잖아요. 황금사 갖다 주기. 근데 양띵 우리가 네. 그 양띵 누나 왔을 때 양띵 누나한테 양띵님 삼식이 개척차 무기 두 개인 거 아세요? 딱 했는데 양띵 누나가 어?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만 알려준 거 같았는데 아닌데 삼식이 보여주고 다리던데 라고 했더니 아 그거 삼식이가 그 퀘스트 아세요? 퀘스트? 딱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퀘스트 했단 얘긴데? 근데 돈을 많이 모았나 보죠? 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나요? 저는 솔직히 아직 안 나거든요. 아니다. 내가 100만 원짜리 두 번 했으니까. 아니 100만 원짜리 두 번 했는데 1센트도 안 하고 그랬으면? 어,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구했으면 구했을 것 같아요. 천만 원. 저도. 제가 좀 그렇게 열심히 한 편은 아니거든요. 저희 약간... 중에 천만 원 있는 사람? 저 곧 있어요. 저도 없어요. 저 곧 천만 원 나옴. 근데 경매 5분 남았다는데. 아 이번 경매 은근히 당근 떨어졌다고요? 네. 아 당근 사고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거 그렇게 타격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 300원인가 올라가지고 30만원 이득 봤나? 1000개 샀다 하지 않았어요? 아 1000개 사면 이제 30만원 밖에 네. 안 되나? 네. 아 그러네. 헐.
아방 유족회관요? 나 아이템 창만 찾아야지. 아, 진짜 쓸모없어. 비싼 거 차라리 비싼 거를 아니 그러면 구매해 놓고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창고에 넣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귀찮잖아요. 지금 근데 아까 창고에 넣어도 되긴 하는데 1000개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300원이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는데 한 5000원 오르는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눈꽃님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예. 저거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할 거 없어서 짜잘한 돈. 에. 네, 소확행 하고 계세요. 소확행. 네, 저거야 말로 진짜 저는 소확행. 큰 돈을 노리는 사람이라서 안 해요. 아 결국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네. 큰 돈 노리는 사람 안 한다. 누가 소소하게 먹고 삽니까? 큰 돈 벌어가지. 한탕 해야지, 그치? 그치, 그치. 아 경매 참여하고 싶은데 큰 돈을 돈이 없네, 진짜. 네더웹 팔아? 그냥 있는 돈으로 해도 되지 않나? 제가? 저 있는 돈이 진짜 별로 없어요. 한 20만원? 그건 저도. 좀 그런데? 왜 감자 안 나오지? 아... 이거 신호기 색깔이 아닌가 보네. 아 곡괭이 녹았어. 곡괭이 녹았다. 내 구도 없으니까. 아 내구성 뽑아야 돼요. 저 내구성 뽑았어요 결국엔. 근데 혜영이 안 뽑혔어요. 이거 신호기가 다 분홍 색깔이네. 이제 보니까 신호기 빛이. 전 주황색이던데? 어 살짝 주황 느낌의. 아 주황 느낌의 분홍 분홍이에요. 분홍으로도 보이고 주황도 보이고 그 두 개 헷갈려요. 그 똑같은 색 같아요. 다 아. 같은 색이겠네. 색깔 다르면은 근데 누구일 건지 바로 알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경매를 할 바에 이번 1차는 당근을 사서 힘을 입에서 듣고. 당근 냄새 나겠어요. 아니 다음 1차 경매를 노려보면 어떤가. 뭐 이번에 솔직히 뭐 삼식님이 막 신발 하나 먹는다 치면은 삼식이 신발 안 사죠. 삼식이 헤르메스 신발 하는... 있던데요? 있다고요? 네. 네 아까 신고 다닌다 하지 않았어요? 아까 누가 봤다 제가 말했는데 제가 말했는데 신고 다녔어요. 오케이. 삼식이는 근데 사놓고 또 사지 않을까요? 제 성격에? 약간 나만 헤르메스 신발이 그게 되나? 일꾼 주려고 그... 아니 일꾼은 아... 못 줘요. 아 맞네 못 쓰네. 사람에게는 일꾼 못 쓰니까. 아니면 죄송해요. 그게 그 사신수? 무기의 조합템이면 하나 갖고 있고 그 하나 조합하려고 두 개 가질 수 있어요. 아 풀걸. 아 일단 저 당근 저 경매 결과는 내일 다음 1차에 알려주나? 끝나기 전에 알려주지 모르겠네요. 않을까요? 어 템창을 비워달라는 거면 바로 하나 보네요. 비어져 있어. 경매 취소? 경매 취소 어떻게 해요? 에? 어 몰라요. 그냥 못할 때 걸려? 취소 치면 돼요. 엔터. 취소? 왜 안 돼? 아 나 뭐야 경매 참여 못했다 이거. 응? 다들 경매 아, 참여하셨어요? 네. 네 참여했어요. 근데 다들 그냥 무슨 약간 종목 하셨어요? 무리만 안 하려고요. 저는 그냥 돌 했는데요? 아 돌? 돌도 괜찮네. 어, 뭔가 돌 따실 것 같은데? 아 돌도 근데 큰 금액을 맞다. 걸었어요. 혹시 몰라서. 루테니 아니면 하트 같은 거라도 하시지 싸게 먹는 거. 늦었어요 이미. 저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요. 아니, 머릿속에 계산이 안 끝났어. 뭐? 아싸. 어? 이게 됐다고? 아, 뭐야 하셨는데? 아니 저거 아까 취소를 못해서 아까 한 건데? 얼마 했는데? 뭐 했는데? 저거 하트잖아 저거. 6천원이요 6천원. 아 6만원인가? 오. 와 나 저거 아, 30만원 걸었는데. 아 나 네더에별 했는데 못 먹었어. 아 얼마 걸었어요? 얼마 걸었길래요? 나 20만원. 20만원에 아, 되게 못 싸게 먹을 너무 싸신 거 아니에요? 아니 100만원을 하셨어야지. 1번. 그건 못 먹을만 했는데요? 아니 그걸 아쉬워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아쉽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다가 삼식이가 1번을 또 샀는데 1번이 헤르메스 아니었나? 맞아요. 맞아요. 1번 헤르메스. 맞아요.
1번을 또 샀네, 삼식이는. 최강의 돌 얻었다, 대박. 그거 뭐예요, 결국에? 10분간. 최강의 돌? 이거요? 약간 막기용으로 되게 좋은 거 아닌가? 그냥 막기용이요, 막기용 그냥. 입고 막기용. 밀치기? 아니, 밀치기가 아니에요. 그냥 볼 개센 거 그냥. 안 깨지는 거지. 아,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했어요. 아, 네, 그래서 돌에 보호 붙인 거 설치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안 될 텐데, 근데? 돌에 보호 붙였다고 그냥 강타 붙어서 좀비 잡는 용 아니에요? 어? 그래요? 만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요 밑에 보호가 적혀있고 강타5라고 적혀있긴 한데 물어봐야겠다. 어, 딱 봐도 강타용을 쓴 거 같은데 아까 강타용이었다고 하셨죠 선생님 그 저희가 마검 탈출 맵 좀 해봤잖아요. 선생님 아세요? 선생님 나갔어요. 아니 근데 말이 안 되고 선생님 후후 그 아까 좀 비싸게 걸었다 했거든요 선생님이가?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들어볼게요. 제가 보기에 선행이 200만원 썼다 생각합니다. 삼식의 헤르메스 얼마에 샀으려나? 아 의외로 싸게 산 거 아니야 진짜? 야 막 한 아니야 30만. 되게 비싸게 샀어. 내가 되게 비싸게 줬거든.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아니 님들 아니 님들 네? 돈을 얼마를 넣었길래 저게 낙찰이 돼요? 예? 아니 돈을 얼마 넣었는데 저게 낙찰이 돼요? 어떤 거요? 저 되게 얼마 많이 넣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 넣었는데요? 저 50만원이요 아네 아네 안녕하세요. 120이요. 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물어보고 왔어요. 아 잠깐만요. 저 선현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잠깐만요. 뭔데요? 삼식님 얼마 쓰셨는데요? 삼식이 에르메스. 저요? 네. 네. 저는 약간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좀 약간 좀 곤란한데. 아니 저희가 다 얘기했는데. 아 알았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그럼. 그래요. 아 나가세요 빨리. 등을 돌리시겠나? 아니 저희 가격만 듣고 말 안 하실 거면은 나가세요. 아니 왜냐면은 내가 지금 헤르메스 신발 낙찰을 받았는데 헤르메스 신발 나한테 두 개가 있어요. 네. 남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싸게 했는데.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저희 왜 주제를 넘기시죠? 얼마 썼냐고요. 궁금하세요? 아 별로요. 아, 아니 죄송한데 나가세요 빨리. 우리 헤르메스 나눠 가질게요. 삼세지 혹시 팔로 왔어요? 에? 팔로 왔어요 네덜별에? 헤르메스 신발? 에 여러분들 뭐 사실 분 있으시면은 안 사요? 얼마에 사셨는지 알려주셔야 저희가 사죠. 그거 헤르메스가 상점에서 네덜별 20개짜리거든요? 아니 돈을 얼마에 사셨는데요? 아 뭔 말이에요? 아유 낙타 얼마에 받았냐고요? 그게 궁금하다고요. 뭐지? 뭘까? 아, 그 뭐야 선행님이 그 가져간 거 그 뭐야 돌. 네네. 아 그거 아 선행 지금 없거든요. 우리 숨졌다는 거 저 선행이 설치한 거 같은데. 선행이가 아, 그, 설마 그 혹시 마검 탈출의 달인 삼식님 아니세요 혹시? 아 설마 그 횃불 마냥 그 설치했다가 그 얘기인가요? 아 그 삼식이가 아 삼식이 아니 선행이가 그가 그게 보호 X라서 안 부서지는 돌인 줄 알았대요. 엄청 안 부서지는 돌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랬는데 아까 이해도가 부족하네요. 아까 전에 저희한테 좀 금액을 많이 쓰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궁금한 상태인데. 아니 그래서 30년 얼마 쓰셨냐니까요. 끝까지 얘기하는데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아니 진짜 되게 비싸게 사셨나봐요. 저희 가격 듣고 말 못하시는 거 보면 다음에 드릴게요. 어 잠깐 저 통화 좀 하고 올게요. 뭐 저희한테 팔로우신 거 아니었나? 분명 팔로우 왔을 텐데. 왜냐면 두 개나 보통 팔로우 한 거 아닌 거 같은데. 일단 우리가 거... 되게 싸게 말했잖아. 50만원 막 100만원 막 그렇게 말했잖아. 진짜 개비싸게 샀다 진짜. 어, 제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이 적어도 뭐 300 그래야 되는데 어 뭐지 이 사람들? 그랬다. 삼식이 진짜 몇백 썼어. 왜냐면은 이거 지금 우리밖에 없지. 내가 저기에다가 550만원 적어봤거든? 근데 안 됐단 말이야. 아니 그럼 쟤는 왜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래서 내가 일부러 떠보려고 120이라 한 거야. 쟤 진짜 개 많이 썼어. 나는 아예 안 썼는데 그냥 50 불렀어.
나는 어차피 안 됐겠다. 돈 아끼일 걸 그랬다. 한 400 썼는데. 어우, 다 돈 많네. 아, 근데 진짜. 선영아, 말해줘. 설치했죠. 저, 우리 돌대가리. 그거 칼 용도로 해서 1번 칸에 두자마자 박아버렸어요. 얼마 쓰셨어요, 근데? 장례식 가고 있어요. 얼마 쓰셨어요? 얼마 쓰셨어요? 얼마짜리 아이예요? 얼마에 샀는데요? 아, 뭐야? 네? 어? 30만원이요. 아까 뭐야, 비싸게 샀다고요. 싸네. 뭐야. 써보지도 못하고 막았다고요 지금. 그래요. 그래요. 네. 뭐 유감이네요. 30인데 뭐. 나는 한 2-300 썼다는 줄 알았네. 저도 한 나도. 100만원 넘게 쓴 줄 알았네. 난 일단 무조건 100만원 넘는 줄 알았어. 나도. 아 저거 좋은 거라던데. 저거 당근 1000개 비용 아니냐? 그 정도면 뭐 당근 1000개로 코인 한번 하면 안 되네. 저 당근. 오늘 충격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나가세요. 그러면 컨텐츠. 네. 안녕히 가세요. 어 뭐야, 여기 루테님 집이네. 캡처. 안녕하세요. 홍콩님은 양땡님 집만 관심 있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 저희 집에 왜 갑자기 관심 가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안 찍겠어요? 님들 같으면? 엄마는 괜찮아. 근데 이건 뭐 안 찍어도 다 제 집 옆집이 다 옆집이라. 맞아. 아니 진짜, 아니 진짜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만등님이 거기가 안 된대요. 제가 골랐던 곳이.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갈까 했는데 어 이쪽 성이 있는데? 아 그럼 이쪽으로 갈까요? 아 이쪽에 성이 있네. 아 씨 어떡하지? 아 그냥 여기다 해주세요 했는데 세 곳에 있어요. 세 곳.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니까 이거는 안 찍어도 되는 게 그냥 다 고개 고기예요 지금. 아, 진짜. 아니 씨앗 꽉 채우신 분 있어요? 농사 땅에요? 어떻게요? 전 아직 못 씨앗이 채웠어요. 너무 부족해요. 씨앗 네. 못 채우죠. 이건 다음 1차에 가능할 듯? 다음 1차에 일꾼분이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심어둔 거 잘하면 그걸로 심는다던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 우리 입군무는 꼭 맛있는 머사만두 먹여줘야지. 이걸로 평생 드시고 사실 거거든요. 아, 그래도 우리 신님께서 장례식을 차려주셔서 고마웠어요. 신님이 착하시네. 역시 신님이시네. 아, 네. 신님이. 돌 볼 줄 아시는 분이시네, 신님이. 그니까요. 아, 또 착하시네. 책도 이렇게 해주시고 했네. 아니 이름도 짓지 못했는데 죽어버린 게 너무 웃겨요. 이름도 우리... 지어주는 게 웃긴데요 저는? 저 돌대가리를 지어줘서 돌대가리 옆에 낚시터가 있네요. 낚시나야. 근데 주인이 돌대가리였네요. 나중에 누가 캐면 어떡해요? 헐 캐면 그거 이름 표지판 있어요. 이름 이상하게, 그, 이상하게 나와요. 그거 원래 이름 여기 묘비 박아줬어요. 여기가 있더라고요 모드에. 그거 제가 해볼게요. 선영님 아 지금 양띵님 뭐 합니다? 그거 비포 애프터예요 선영님. 회의장 가야 되네. 뭐 달래요? 회의장 그 명령어. 나 씨앗 메뉴에 있어요. 다 꺼내가요. 맞아. 마을에 있었어서 그냥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뭐야 회의장이 안 가지는데? 명령으로? 그러네. 걸어가야겠다. 다음에 올게요 엄마. 걸어가야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뜨는데 채팅을 쳤는데. 헤르메스 신발로 날아왔는데 들어가는 길이 없네. 회의장 안 되는데? 저거 안 회의장 되는데. 어떻게 가요? 회의장? 지금 되지 않아요? 안 돼요. 회의장 가는 거야 선행아. 선행아 이리 와. 이리 따라와. 선행이는 울고 있었어요. 선행이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왜? 우리 아이가 돌대가리랑 이름을 짓기도 전에 땅에 박혔어요. 왜? 주인 잘못 만나서 한 번도 휘둘러보지 못한 그 돌대가리. 괜찮아요. 그래도 장례식은 해줬으니까요. 여기가 회의장인가? 여기가 회의장인가요? 아 여기 좀 회의장 그 개척자 무기 사는 쪽 3층입니다.
통할 수 없는 명령어부터는 셀프구나. 명령어 못 치고 직접 가야 되는 거 맞죠? 저는 걸어. 네. 그 메뉴 회의장으로 가니까 거기였어요. 그 분수대 앞에? 네, 분수대에서 걸어오세요. 네, 셀프로 다음, 가는 중. 다음에 바꿔드릴게요. 땡. 괜찮아요. 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네, 아이 콘텐츠가 재밌네요. 아 진짜. 진짜 할 게 미쳤어요. 원래 이런 겁니까? 원래 이랬습니다 저희. 저 진짜 이거 이게 마크네즈인가? 약간 이 생각 들었잖아요. 야,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다들 근데 한 분이 안 오신 하고 있습니다. 아 기다려 기다려. 저희 맞습니다. 저희는 네 지각비라는 게 있긴 했었거든요. 와 좋네요. 걷죠 걷죠. 아 봐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완전 진짜 가크에이지 가크에이지 리얼. 아 개척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개척자 무기가 두 개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지? 저 알 것 같아요! 그 1번 낙찰되신 분! 어? 근데 그 똑같은 네. 개척자 무기 갖고 있다는 그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죠? 하나는 신고 다닐라고요? 아 멋있네. 자, 오늘은 오늘 여러분들을 간지. 위해 인벤 세이브가 됐지만 오늘 보니까 많이 그 자연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차부터는 좀 더 뭐야 지금 누구 말하고 있어요? 나 목소리가 안 들려? 저도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신께서 말하고 계세요. 벌써 나갔어. 신의 목소리는 청결한 사람에게만 들리게 돼 있단다. 나도 안 들려가지고 누나가 나도 안 들려서 그런 거 나갔다 왔어. 그런 거 같아요. 들리나요? 아 들립니다. 들립니다. 아 나는 양띵 언니, 양띵님 혼자 말씀하시길래 뭐 하나 해가지고 뭐 하나래. 당신의 목소리는 진짜 개척자가 아닐 수도. 조용히 맞아. 하세요. 마음이 더티한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시인님 이야기해 주시죠. 아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 오늘은 내 인벤 세이브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약간 쉬운 마크에이지였다. 아 그쵸.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 아직 그 베탈란 주민에게 황금 사과를 안 갖다 준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다음에 차는 그것은 제가 배부르게 좋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예. 다음에 차는 정의로운 개척자가 되길.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개척자 여러분들 다음에 차부터 시민이 등장합니다. 아 그렇죠. 좀 더 마크에이지스러운 마크에이지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마크에이지 1회차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아, 자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예. 예. 자, 근데 이 마크에이지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하실 게 하나 있는데 끝난 다음에 이제 경매를 얼마 넣었는지 얘기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거든요. 네, 네. 어떤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기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매 금액. 알겠습니다. 이미 좀 확인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 나도. 아니 제가 삼식이 때문에 엄청 궁금하고 삼식이가 자기가 낙찰받고 여러분 얼마 쓰셨어요? 물어봐 저희가 다 알려줬거든요? 근데 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쭉 나갔어요. 지는 한마디 안 해줘. 말하는 걸로 하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혹시 경매 낙찰 안 되신 분이 세 분인데 그 세 분은 경매에 참가를 하시긴 했나요? 네네. 네. 저희 다 참가했어요. 오늘 난리신 거구나. 지금 5번 품목이 제 손가락 안에서 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 그럼 몰렸다는 건데. 예. 아무도 못 드신 5번 품목. 예, 다음에 차에는 다들 받아가실 수 있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품목은 제외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거 많이 넣어 주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야. 거울 같은 거 주시면 예, 아주 잘 쓸 것 같습니다. 이건 레벨로 따지면 350인데 그래도. 아, 150인데. 150짜리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예, 그거는 뭐 여튼 그 제가 봤을 때는 경매하신 분들이 꽤나 계신데 말하고 싶지 않은 눈치인데요? 제가 말하세요. 당연히 안 산 사람들은 샀어요. 저 샀어요. 저는 돈 날렸어요. 얼마 날렸는지 본인이 이야기하면 그 금액을 구매한 사람이 그 이상을 샀다는 게 공개되는 겁니다.
그쵸. 그걸 하시겠습니까? 넹! 네. 네. 그럼 해보세요. 저 1번에 30만 원 넣었어요. 아, 우리끼리 말하는 1번에 거예요? 30만 원이요? 아. 네. 아니. 아니 뭐요? 아, 이거 이렇게 수동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꼭 말해야 하나요? 아, 수동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각자 얘기해요. 아, 말해야 되죠. 아, 말 안 되고 해도 되는데. 아, 뭐 그냥 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궁금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각자의 시점을 보면 되시겠네요. 봐도 돼요? 아니,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님들이 보면 안 되죠, 우리예요. 왜냐면은 잠재적 일꾼분들이여가지고. 아, 체크 봤으면 다른 거 보면 안 되죠,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보지 마세요. 시험한 분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봤더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 저는 깔끔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은 저 깔끔하게 이야기할게요. 저 저는요 거짓말. 아니 약진님은 거짓말을 치는 상관없어요. 저 삼식님만 진실이 얘기하면 돼요. 저도 삼식님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죄송한데 약진이 별로 안 궁금해요. 제가 거짓말 치면 어쩌려고. 아니 삼식님 들어봐요. 삼식님 아유, 시청료. 방송 골딩. 역시 슈퍼스타. 말해야 되나? 역시 슈퍼스타. 다들 말할게요. 아, 말해봐요. 다들 말하면 되지 뭐. 네네. 오, 그게 뭐가 문제야? 뭔데요? 저 8천 넣었어요. 8천. 네, 8천만 원이요? 네. 네, 그래 잘 들었어요. 네. 적당히가 아니가 잘 들었습니다. 알았어. 아, 진짜 말할게. 막장으로 나가지 가지고. 알았어. 800. 저 2000 넣었습니다. 2000. 아, 잘 들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 알았어. 그래. 800 넣은 거 아니야, 쟤? 200이나? 200 넣었나? 왜요? 그런 거 같아요. 200권이 얼마 넣으셨는데요? 아니야, 200 200이 얼마 넣으셨대요? 저 120만 원이요. 근데 200 아니야? 300 아니야? 8000이랑 2000이 됐잖아. 2800? 아직도 혹시 그 코인 하고 계세요? 그 코인? 아니 안 하고 네, 있어요. 네, 저 그걸로 오늘 떼돈 벌었어요. 30만 원 버셨잖아요. 당근 네. 코인.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역시 당근 코인. 혹시 만주가 맛있나요? 맛없나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예. 네. 그거 먹을 수 있긴 해요? 잘 안 먹게 되던데. 아 이거 배고픔이 안 달던데. 아니 나 60 아니 나만 달아? 진짜? 아니 나 60개 먹었어. 나 안 달던데. 나 진짜 나 한 세트 다 먹고. 진짜? 지금 10개 또 먹었어. 그러니까 나 60개 먹었는데. 왜 그래? 진짜? 나 왜 난 왜 안 달지? 만주가 나 10개 먹었는데. 왜 이러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경매 토큰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무도 진실로 얘기할 그런 지금 감을 못 잡은 거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 만주 맛있게 드시고요. 아, 저는 맛없어서 안 먹으려고요. 다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에이지 YD 1회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해야 되나 보다. 감사합니다. 제트 고맙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까지 꿀잼 주네, 꿀잼. 만주 꽁쳐놔야 돼, 이거 뭐 있나 봐.